여러분들이요, 정렬을 참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싶죠? 그건 제 얘기예요. 저도 어떤 사역에 이렇게 제대로 된데 정렬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기름 부음이 그대로 내려오더라고요. 성경적으로도 그런 말이 되는 게, 여러분 그 사무엘상에 다윗이 계속 저기 쫓겼잖아요. 누구한테 쫓겼죠? 저기 뭐야, 저기 아들, 저기 뭐야, 저, 다, 저기 아버지, 사울한테 쫓겼죠? 누가? 다윗이. 다윗이 엄청 쫓겼잖아요. 엄청 쫓겼는데, 쫓기다가 이제 어딜 가요? 이제 피하려고 어디를 가요? 블레셋에 가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굉장히 적관계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블레셋에서 거기 갔는데, 그 블레셋의 신하들이 돌려보내라고. 아니, 이 사람 어떻게 믿냐고. 응? 같은 민족인데, 응? 지금 유다하고 이스라엘은 서로 안 좋은 상태이지. 하지만 그래도, 아니, 이걸 어떻게 알고 이 사람들이 우리 갑자기 전쟁하다 우리 치면 어떡하냐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돌려보내라 그러죠. 그래서 3일 만에 돌아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냥 다, 그냥 쌍그리 그냥 다, 그냥. 그 아말렉이 와서 애들 다 그냥 탈취 저기 뭐야 저기 산채로 잡아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싸우는데 그때 갈때 피곤하다고 600명이 그때 블레셋 싸우러 갔다가 200명은 너무 피곤한 거예요. 사흘길을 갔다 왔으니까. 그래서 자기네들 못 가겠다 그래가지고 400명만 가서 아말렉과 싸워서 다 잡아왔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 이제 탈취물 다 이겼잖아요. 하나님 가라 그래서 간 거니까 다. 그 탈취물을 나누는데 그 다윗과 갔던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에이, 지금 200명한테 나눠주면 안 됩니다. 우리한테만 나눠줍니다. 우리하고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다윗이? 아니다.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된다. 다 나눠줘요. 그 200명. 전쟁도 가지 않아. 그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느 곳에 정렬이 되느냐에 따라서 야, 이 무슨 탈취물을 얻는구나. 내가 직접 싸우지 않았어도 내가 거기 하나님께서 그 사역에 기름 부은 거를 내가 가져갈 수 있구나. 이렇게. 제가 사실 여러분이 이렇게 세션 따로 안 해도 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사역을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갑니다. 근데도 이제 이게 제가 더 하는 건 빨리 좀더 여러분들이 성장하라고. 이렇게 또 새벽부터 5시부터 일어나서, 5시지만 이 시간에 시작은 우리 4시부터 일어나야 돼요.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또 어제도 또 늦게까지 사역했거든요. 한 두세 시간 잤어요. 지금 우리 여기 정의자매인지 알지만 어제 늦게까지 또 사역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누가 정렬을 못했죠? 요나단. 요나단이 죽도록 사랑했어요. 거의 정말 애인을 사랑하듯이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도 요나단을 사랑했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요나단은 다윗에 정렬되고 싶었지만 마음으로는 그렇지만 육체는 정렬되지 않았어요. 아버지 그냥 밑에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당신이 왕이 되면 자기도 둘째가 되게 해달라 그랬고. 응? 그래서 그 보좌를 엿보지는 않았잖아요. 다윗은, 사울은 그거를 막 엿봐갖고, 그 요나단한테 다 주려고 자기 자리를, 그 다윗을 그렇게 미워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정했다고 하는데도 거역하고. 근데 요나단은 다윗과 하지 않았죠. 그냥 왕궁에서 아버지하고 함께 했어요. 그죠? 다윗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다윗이 빨리 왕이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어떻게 제거하든가 뭐 어떻게 하든가 뭐 유괴관계잖아요. 했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돕기는 하지만 되게 수동적이었어요. 굉장히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분들한테 저희가 그만큼 쏟아붓겠다라는 얘기,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래서 그 요나단이 결국 계죽음을 당합니다. 사울과 함께 같이 전쟁하다. 그쵸? 어디다 정렬됐어요? 다윗에 정렬됐으면 어땠을까요? 둘째 가장 중요한 사람이 돼서 다윗과 정말 길이길이 같이 다스렸을 거예요. 30년 넘게를. 다윗이 30년 넘게 다스렸죠? 15세 기름 부음 받고, 33세예요. 정말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다 정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근데 여기도 정렬됐다. 저기도 정렬됐다.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어차피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분들은 한 곳에 정렬되더라, 그런 분들은. 예. 그리고 거기에 기름이 쓰고 오니까. 근데 헌금을 그냥 한번뚝 때리고 말아버리고 그냥 감동을 쓴거한번 하고. 그냥 큰 돈이라도. 한번한 만들은 나는 큰 돈을 했어도 그렇게 반갑잖아요. 적은 돈에도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제대로 정렬이 돼요. 정렬된 분들은 정말 우리 사역의 기름 부음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성장되는 모습도 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너무 감사하고 좋고, 왜냐면 이게 우리가 왜냐면 기도를 진짜 많이 해요. 우리 사역에 뿌린 분들은 정말 정열이 됐으니까, 주님 좋은 땅에 정열됐으니까 저분들도 종일 좋은 땅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물질이 아직 다 왔다고 좋은 땅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길 통해서 여러분이 회개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랑을 하게 되고 이런 성장이 있으면 여러분은 사실은 이게 제대로 뿌린 거예요. 근데 그 사역을 열심히 기도하는데 뭔가 나는 변하는 것도 없고, 나는 가족관계도 여전히 안 좋고, 질병도 전혀 뭐 낫지도 않고, 재정적으로 하나도 안 풀어지고. 그런다면 안 하셔도 돼요, 하다가. 근데 그래도 끝까지 하면 나 이거 얻을 수 있는 거. 이거 저기 뭐야, 분명히 열매가 있어 하시는 분들은 감동들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꾸준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확실히 되더라고요. 그 요전에 이빨 받으신 분 있죠? 그분은 진짜 꾸준히 숨으셨어요, 우리 사이에. 근데 제가 그분 이빨 받으시고 지금 요번에 퇴원도 하셨다고, 병원에 계셔 퇴원하셨다고 또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분이 계시나 지금?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게 우리 사역에 이메일을 해주세요. 예, 정규 혼자 이렇게 딱 써서 오면 우리 남편이 알아서 여러분을 초대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좋은 땅에 정열되신 우리 여러분들, 오늘 뭐가 일어나야 되겠죠? 뭐가 안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야 좋은 땅에 정열된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열심히 프레스합니다, 여러분들은 돌파시켜 드리려고. 근데 여기 시간은 주로 제가 이제 저걸 많이 하죠. 축사를 많이 해요. 왜냐면은 정말 그 축사가 이뤄라야 좋은 땅이 돼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하는데도 축사가 안 되면 자꾸 사단이 이게 방해를 해요. 돈도 뺏어가고, 진짜 사단은 정말 뺏어가는 자예요. 봐봐요. 다윗이 잠시 30, 3일 동안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다 뺏어가잖아요. 와가지고 그 아말렉이. 그죠? 항상 뺏어가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과 온전히 정열된 다윗. 정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다윗. 정말 나는 너무너무 다윗이 정말 좋아요. 왜냐면 절대적이에요, 하나님 안 돼. 그리고 본인의 그 하나님 존경이, 하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그 사울에게도 그게 손을 직접 대지 않고 기회가 있었는데도 계속해서, 그리고 다그 사울을 죽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또. 예. 네. 어떻게 네가 감히 하나님께 그 기름 부은 분들,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유, 하나님한테 저렇게 버림받았는데, 응? 저게 무슨, 막 이렇게 하고서 우리는 아주 너무 하나님 사람들을 쉽게 대하죠. 근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급이 온다고. 그런 그 진짜 이 분한테는 하나님께서 정말 책임을 지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정말 정말 다윗을 보면 나도 정말 다윗처럼 순수하게 더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싶다. 그러면 뺏어오잖아요. 다 뺏어와요. 그래서 그 다윗이 있는 동안 하나님 성내켜져. 항상 다윗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이. 다윗이 얘기하면 무조건 들어요. 예. 그래서 저도 내가 얘기하면 하나님 무조건 듣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제가 정말 뉴욕에 가서 그 선지자 그분이 네가 선포한 대로 될 거야. 그럼 엄청난 것을 우리 남편한테도 그렇고 저를 그렇고 우리 이 집에 사는 1241 South River Green 여기 사는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그런 약속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저는 가끔가다 그걸 들여다보고, 주님 내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왜 선포가 되는데 안 되죠? 왜 그러죠? 지금 따라, 지금 된안 된다고 지금 당장 안 되는 거냐? 너도 지금 네가 선포하고 몇년 전에 된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 왜 인내하지 못해? 왜네 너한테 정열된 분들이 당장 일주일 안에 일어나야 되냐? 너는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하냐? 네 거는 그렇게 안 됐으면서. 예, 그래서 제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위로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계속 신실하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가서, 예, 조금 며칠 했는데 안 됐어. 에이씨, 나안 돼. 이런 마귀는요, 그렇게 쉽게 여러분을 놔주지 않아요. 오랫동안 여러분을 종처럼 부리듯이 살았는데, 아니, 금방 놔주겠습니까? 억울해서. 제가 귀신 쫓다 보면 안 나간다 그러잖아요. 왜내 거야? 나내 건데 왜 나가? 이러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죠? 바울이 어디까지 쫓아왔어? 어디까지 쫓아왔어요? 진짜, 지네. 나갔다고 생각해서 이제 다 보냈는데, 어때요? 보내놓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짓을 했지? 그리고 어디요? 홍해! 쫓아가잖아. 그래서 홍해로
업무를 될 때까지 쫓아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마귀가 여러분 계속 쫓아가잖아요. 계속 나는 지금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또 와. 어, 낫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뒤에 또 아파. 아니면 지금 축사가 일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아, 또 저기 뭐야 며칠 뒤에 뭐가 또 나와. 아, 그럼 축사 안 됐나? 아, 그럼 뭐지? 나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래서 고민하는 대신 이 진한 이 마귀야, 너 진짜 나 안 놔주는구나. 여기에 여러분 항상 말씀에 여러분을 비춰보면요, 딱딱 깨달아져요.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봐야 돼요. 예. 그럼 그러니까 이 그럴 때 뭘 생각하냐면 이래요. 그래? 쫓아와. 언제까지? 너 죽을 때까지. 너 계속 쫓아다 보면 너 전말이 어딘 줄 알지? 홍해바다. 홍해바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는 홍해 건너게 됐거든. 그게 내 운명이거든. 그래서 나는 좋은 땅에 들어가거든. 물론 강야를 거쳐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죠. 강야를 40년 하냐? 3일 하냐? 열흘 하냐?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여러분이 떠날라 그러면 마귀는 더 난리치는 게 있어요.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뭐 누구죠? 누구 저기 모세를 통해서 떠날라 그러니까 어때요? 짐을 더 갖다 줘서 야 이제는 네가 이제 주지도 않아. 집을 주지도 않고 네가 주서다가 지가 쳐. 바로 그 저기를 지라 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모세한테 불평하잖아요. 당신 때문에 내가 더 힘들게 생겼다고. 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니다. 그렇게 믿음도 없고 그렇게 불평한. 근데 지도자를 잘 만나면 좋아요. 영도 잘 알아. 예. 그래서 정말 지도자가 누구냐. 어떤 여러분이 어디에 정렬되어 있느냐. 여러분이 정렬되어 있는 교회라든가 이런데 그 교회가 정말 축복을 받지 못하는 교회 같다.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정렬되어 있지 않다.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도 사실 축복을 못 받아요. 그 교회에서. 여러분, 거기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한테 못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도 정으로 이렇게 못 나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오래 있었으니까, 내가 누구 아는데, 그 사람 두고 나오게 뭐하니. 이런 분들은 계속 질질 끌리면서 힘들어 하다가 결국은 나오는데 되게 저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특히 여러분들이 정말 조그만 교회에, 특별히 정말 이렇게 어렵잖아요. 근데 어렵다고 거기에 정열되라는 얘기는 아니고 조그만 교회인데 거기에 목사님이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이 그 사실은 더 뜨거워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더 순수해요. 이 큰 교회를 하시는 분들은요. 대부분이 이렇게 저거가 돼버려요. 뭐죠? 그냥 게을러져요. 여러분. 헌금도 많이 오고. 예. 네. 그 뭐가 그렇게 아쉽습니까? 그 말씀은 번지르르게 잘하시죠.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하고 또 뭐 해온 전략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교회를 세울 때는 되게 뜨거웠는지 몰라요. 순수하고. 근데 커져가는 교회들은 확실히 좀 문제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많더라고요. 근데 조그만 교회들은요. 여러분 막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도를 사랑하겠어요. 순수하고. 예, 정말 못 맞춰서 그분들을 정말 기도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하면 여기 지금도 큰 교회 다니신 분들이 있으면 조금 개척교회 좀 섬기세요. 개척교회 가면 뭐 헌금하라 뭐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부담스럽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면 여러분 무조건 또 개척교회를 가라는 소리는 아니고 제가 근데 하나님이 어떤 가라는 데 있으면 정말 이렇게 가서 거기 섬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렇게 그 저걸 해주실 거예요. 그만큼 보상을. 예. 그래서 어디에 정열되느냐 그거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그때 기름 부음이 계속 오고 그리고 우리 이렇게 쫓아올 때 여러분들을 쫓아올 때 그 마귀가 쫓아올 때 그래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그래 쫓아와. 그러면 너네 어디까지 가는지 볼까 보자. 너희가 내가 자꾸 나오려고 하니까 너희가 더 짐을 얹혀놓고 더 힘들게 하는데 그래 나는 끝까지 내 운명을 나가는 거야. 예굽을 나가는 거야. 그리고 나는 홍해를 건너는 거야. 그리고 나는 요단강이 들어가는 게 내 운명이야. 그게 정해진 운명이야. 근데 너의 운명은 홍해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두려워서 도망가기보단 부딪히면서 이렇게 하실 때 여러분이 빨리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종교에서 자유케 되고 자아에서 자유케 되고 질병에서 자유케 되고 뭐 마귀에서 자유케 되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지금 이제 축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찬양을 들으면서 샤다라바 예르비우 라마리에바 지저스
할렐루야, 예알아바리였어요. 아, 왜? 하나님이 그러네. 야, 너 이거보다 네 방언이 더 좋아. 방언 찬양이. 그냥 방언 찬양하려네. 하참나. 주님이요. 와, 어떻게 이분들보다 내가 더 좋다 그러지? 나 지금 이거 찾고 있는데 주님이 지금 그러셨어요. 오케이. 그럼 주님께 순종해서. 누가 갑자기 생각났던 게, 그리고 또 카페에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방언 찬양. 선교사님 방언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 주님이 생각나겠어요. 우리 그럼 같이 방언 찬양 합시다. 여러분들도 다 각자 방언 찬양 하세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 찬양 하시고 하나님 우리 방언 기도를 받으신다고 합니다. 영 안으로 들어갑시다. 영 안으로 들어가야 빛과 어둠이 갈라져요. 여러분이 비단으로 쑥 들어가야 어둠이 갈라지면서 어둠아 나가 그랬을 때딱 빠져나가는 거지. 같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는 어둠아 나가면 너무 오래 걸려. 저는 여기서 지금 한 사람 붙들고 오래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미 갈라진 사람들 한 번만 딱 건드려주면 탁 갈라지는 분들만 할 수밖에 없지. 한 사람 놓고 아직 이게 어둠과 빛이 섞여가지고 믿는 분들은 그냥 잔뜩 기도해야 되는데 막 엄청 이게 무슨 됩니까? 이게 저게 한참 걸리냐? 한참 걸리면 되지. 내한 사람한테 이렇게 시간을 드릴 수 없으니까 좀 갈라져서 준비된 분들한테만 제가 톡 건드리면 이런 분밖에 내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빨리 갈라지세요. 그런 분들만 이제 불러낼 겁니다. 그러지 않은 분, 아직 안된 분들은 또 다음에 오셔서 또 프레스하고 이거 끝나고 또 아, 왜 나는 이 어둠과 빛이 안 갈라져서 이게 드러나지가 않았지? 이러고 또 저희 거 재방송 들으면서 또 갈라뜨리고 이렇게 준비해 오시면은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저번에 했던 분들은 웬만하면 안할 거고 새로 오신 분은 할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천사를 풀어놓으라 따라 수코리비다라미타 카스드리로 로마 카스다 내가 이 자녀들을 내가 사랑한단다 라수코 사바카라나 라마 카스다 내가 너에게 고맙다 시키다라미우코 너의 혼신을 다해서 내 자녀들을 자유케 하려는 너에게 고맙다 수카마라 시드르케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나의 요라마 카스 내가 이 시간에 내가 임재하리라 이카라라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마 카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리라. 사카시드릴로 사바카라. 내가 이들을 자유케 하리라. 너를 통하여 사람이요스 꾸리비드리케시안 나라발라마르요시 두려워하지 말고 완전히 자유케 하라 이들을. 슈코바 내가 자유케 하리라. 나유 로마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로마 가시드리 내가 너를 통로로 쓴단다. 스코라바바 시키라라라. 준비된 자들은 다 자유케 될 것이다. 아카 수코야시네카데.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당신이 핏값으로 산 이분들 너무나 귀하신 한분한 분들을 주님 각자 축복 진짜 이 시간에 축복하시고 주님 이 시간에 빛과 어둠을 나눠주셔서 어둠이 무서워서 도저히 빛과 살 수가 없어 다 쫓겨나서 주님이 마련해놓은 아버지가 마련해놓은 모든 유산들을 정말 누리다가 그 킹덤 연장선으로 정말 아, 천국이 이들에게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당신의 신부로 준비되어 당신 이 땅에 빨리 오시게 할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이 시간에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로 지금 사랑으로 묶으시고 한 영으로 묶으소서. 평강의 하나님이 임하실 때 모든 어둠이 정말 어둠은 평강이 아니기 때문에 떠나 주셨습니다.
하나요 가요미 사오 나주바 예다바 유다야루바루 야돌라비올리 예우라나야 예유바라카사 야수릴라나율라보르예세 예키라라마데야라유 라라라세요 알라리요 라마카시니 이라마라야 에요라수드랄라 에요라야야야야 갈라질지어다 과라 뭐 가시게 되리라 왜 빛과 어둠 갈라져라 에라바키 빛과 어둠 갈라져 에루시 루파루시 유라시 바루시 라시 루파루시 히파루카 슈슈슈슈슈슈 빛과 어둠 갈라져라 시시시 샤라라라라라라시 울라시카타라바라몬 코라말라시키드리오 나라마카 이치레이 쇼카라마라라라라 질병의 영혼 떠날지어다 라마카수두루루라마카 이카루르르르스키드리케샤 생각을 잡고 있는 견고한 생각을 잡고 있는 종교의 영들 떠날지어다 쇼라마카라 종교의 영 파쇄 특별히 종교의 영 파쇄 종교의 영으로 해서 자유케 되지 못하고 묶여져 있는 것들 파쇄 파쇄 파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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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기름 부음이 엄청 풀어지네. 바람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지금 바람이 가요. 지금 장풍님, 장풍합니다, 지금. 지금 바람이 계속 나가네. 여러분, 바람이 느끼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바람이 지금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온 보좌에서 바람이라 지금 빛과 어둠을 확 갈라내고 하망과 생명이 지금 갈라지는 게 보여요. 이 지금 장풍 바람으로. 같이 보내. 나는 이렇게 부어야 돼. 지금 바람이 느껴지시는 분들 손 들어봐요. 예, 네, 예, 이혜정 씨. 어, 아, 청신자매 바람. 어, 상미자매 이렇게 하죠. 세브라 바람. 바람, 김미애. 바람,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바람으로, 이 폭풍 같은 바람으로 지금 빛과 어둠을 갈라내는 바람. 바람!
바람. 자, 이제 불을 보냅니다.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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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불바람이에요, 이거는. 불바람. 불.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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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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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h. Shh. 아까 손 들었던 분들이 김종숙 씨, 김다니엘라, 배미선 씨 분들이 바람을 느꼈다고 손 들었던 것 같아. 김영심 씨 이런 분들이. 불을 느끼는 분들 손 들어봐요, 지금. 불! 불! 불바람. 불! 불! 이우연 씨. 예. 여기 많이 손 드네. 김영심 씨, 신미정 씨. 불! 김다니엘. 배미선 씨도 계속 불이 느끼나? 또? 불, 아까 바람 느끼더니 또 불 느끼나 보지? 김서진 씨. 정윤미 씨.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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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파이어! 정윤미 씨. 파이어! 파이어! 지금, 최현미 씨. 지금, 갈라진다? 갈라진다? 빛과 어둠이 지금 갈라져! 이라루루레. 박신규 씨, 많이 느끼네. 양관희 씨. 더더더더! 더 불러! 갈라져라! 빛과 어둠은 갈라져라! 빛과 어둠은 갈라져라, 지금! 어떠? 갈라져 나와! 갈라져 나! 불러! 불, 불,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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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미경 씨, 박보영 씨. 불, 불,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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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하고 공명이 특별히 우리 사역하고 잘 되는 분들, 정렬이 잘 되신 분들이네, 제가 여기 이름 쭉 보니까.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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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분들은 확실히 기름 부은 빨리빨리 가는구나. 확실히 달라요. 우리 사역이 정렬 쫙 돼 있는 분들.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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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과 빛을 갈라져. 어둠과 빛을 갈라져. 어둠과 빛 갈라진다.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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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 지금 불 느끼시는 분들 손 들어봐요.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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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 지금 막 엄청 기름 부음 나가는데 이렇게도 못 느낀다면 이건 정말 좀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어떤 회개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안 갈라집니다. 제가 저희의 기름 부음이 세도요. 여러분들이 공명을 해야 되는 거 알죠? 이게 양자학에서 나오는 공명의 원리인 거 아시죠? 예, 뭐 정말 베니니 와서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공명이 돼야 이게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한테 공명된 분들은 다 엄청 간절했죠. 근데 갈릴리 사람들은 공명이 안 됐잖아요.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꼭 사역자한테만 달려있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굉장히 성경적이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그게 같이 정열돼서 공명될 때 그게 확실히 빨리빨리 일어납니다. 불! 불! 조하은 씨, 양관희 씨, 이우연 씨, 이시원 씨. 더더더더더더더더더 불불불불 더가 갈라져 갈라져 빛과 어둠 갈라져 빛과 어둠 갈라져 빛과 어둠 갈라져 빛과 어둠 갈라진다. 생명과 사망은 갈라진다. 여러분이 생명과 사망이 갈라지면 여러분이 질병이 나야 돼. 즉 갈라졌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낫지도 않고. 그러면 그건 약간 좀 안 갈라진 거야. 아니 갈라졌는데 왜 아파 계속. 그게 어둠인데. 특별히 이 질병은요. 사망의 그림자예요. 대표적인. 왜냐하면 아프다 죽잖아요, 여러분. 전조 증세잖아요. 예. 그래서 그는 대표적인 사망의 그림자예요, 여러분. 아프다는 건. 예. 그래서 여러분이 빛이 온전히 오면 아플 수 없어요. 저 맨날 아프고 살았다는 거 제가 인정 알죠? 지금은 아프려고 해도 힘들어. 도대체 우리 남편이 등인이에요. 뭐 어제도 진짜 한 500칼로리 먹었나 봐. 500칼로리 뭐 안 먹었던 것 같아. 한 500칼로리 그래도 먹었나? 그랬죠? 잠지고 한 3시간 잤죠? 이렇게 쌩쌩하게 일어나서 여러분 하잖아요. 예. 여러분 생명이 하늘에서 계속 그 생명의 프리퀀시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 아플 수가 없어요. 저 애미꼬는 아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프다는 건 아직 사망에 묶여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분리가 안 되는 이유는요. 뭔가 아직까지 하나님께 전부 다 드리지 못한 게 있는 거예요. 묶여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정말 포기를 하고 하나님께 다 드려버리면요. 이 생명 안으로 쑥 들어갑니다. 가운데로. 그러면요. 이게 분리가 쫙 돼버려요. 그러면 아픈 거 뚝 떠나고 귀신 빨리 떠나버리고 예,
진짜 뭐이이그 귀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질병의 귀신, 가난의 귀신, 뭐 온갖 귀신들, 관계 깨는 귀신들, 뭐 이런 것들이 아직 역사하고 있는 건 여러분이 문을 열어드린 거거든요. 어쨌든 뭐 본인의 상처든 남이 갖다 줬든, 근데 그 남을 핑계 댈거 없고 계속 그냥 자기를 돌아보는 게 좋아요. 왜? 그 사람도 빅팀이야.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희생자예요. 예, 누구의 희생자? 사탄의 희생자. 왜냐면 쭉쭉쭉쭉 올라가다 보면 우리 부모한테 내가 상처받았다는, 부모도 상처받은 거야. 그 위에서 돌아보면 꼭 그래. 그리고 나한테 상처 준 무슨 뭐 옆에 사람들도 상처가 많은 사람도 갖다 쏟아부어. 그 사람도 희생자. 그러니까 그걸 좀 긍휼히 여기는. 한 너무 자아사랑이 강했고 나만 생각하니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사랑할 때 누가 껴요? 사단한테 문을 열어놔요. 사단은요, 우리 계속 우리를 사랑하게 해요. 자아사랑이 가장 여러분 대적인 거 아시죠? 예, 자아사랑이 가장, 그게 적중의 정이에요, 자아가. 응. 이 육체가 적중의 적중의 적. 그래서 내가 아말렉과 내가 영원히 싸우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말렉은 육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 여러분이 빨리빨리 이 자아를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천국 갈 때까지 싸우다 가야 돼요. 평강이라는 거, 안식이라는 걸 누리지 못하고 가요. 천국 갈수 있겠지만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사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제가 지금 그 증인이잖아요, 여러분. 저 지금 천국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 남편과 같이. 가능하다는 걸 저희가 모델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사단이 떠나니까 모든 게 회복됐어요. 관계가 첫째 회복됐죠. 우리 진짜 장난 아니고 여러분, 우리 지금 인공부부처럼 되게 보이잖아요. 그죠? 네. 원래부터 그랬던 게 아닙니다. 안 그래, 아빠? 원래부터 그랬어? 태어나서부터 그랬지. 하여튼, 예, 여러분, 우리가 엄청 인고불처럼 막 카페에도 막 올려놓고는 되게 사이 좋아 보이지만, 에이, 주님 없으면 말짱. 주님이 우리 가운데 껴서, 저의 주 예수님이 나의 진짜 남편이 돼주시고, 우리 남편이 진짜 예수님이 돼주다 보니까, 그 예수님 중간에서, 이게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소통이 잘 되고 이렇게 사이가 좋아졌지. 아이고, 우리 히스토리 들어보면 우리도 장난 아니게 싸웠어요. 그리고 미국 가서 8년 동안 겪으면서, 이 광야 겪으면서요. 아이고, 제가 우리 남편 한국 간다 그럴 때잘 가라 그래. 아이고, 시원하다. 자, 이제 이런 그랬었어요. 얘기는 안 들은 걸로 하시고, 예. 그랬어요. 예. 그랬는데, 아, 우리 그랬던 우리, 누구 불러까? 예, 누구 그랬던. 불러까? 누구 불러까? 누구 그래, 불러까? 주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남편으로 온전히 삼아야 모든 게 정결돼요. 여러분의 부부관계도 정결돼요. 여러분의 자식관계도, 우리 아이하고도 제가 호가나 싸워서 우리 남편이 뭐라냐면, 딸이 둘 산다 그래서 딸둘 있다고. 제가 제일 기분 나쁜 소리, 딸 둘. 왜? 맨날 싸우니까. 그런 게 정결되고요. 우리 딸뭐 그렇게 바뀐 것도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저기 하는데, 제가 바뀌니까 그냥 조용해요. 안 싸워요. 어제도 싸울 일이 됐다 있었어요. 세상에 자기가 사다 놓은 그 순두부를 하나 내가 뭐 자기한테 물어보지 않고 먹었다고. 그렇게 자아가 강합니다. 22살짜리가요. 미국에 사는 애들이 더 그래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하나도 안 아니잖아, 딸이. 그 순두부를 내가 원래 얘를 해주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얘가 지가 친구들 바쁘다고 안 먹어서 저희가 먹었다고 극치사하게 했어. 그런 순두부. 슬픈 얘기를 여기서 하면 어떻게 해? 지금 여기 그런데 다 눈물 흘리잖아. 지금 그러면 눈물 흘리는 거야. 제가요, 옛날 같으면 가만 안 놔둬. 나 너한테 더 이상 밥안 해줘. 너 끝이야. 그래, 너 혼자 먹고 자는 거야. 지금 나가라. 제 성질이 그러고도 남을 것 같죠? 여러분 딱 보면, 예수님 없이 보면 저 그런 사람이에요. 저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랑할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 네. 누구 부를까? 근데 여러분, 제가 그냥 그렇게 화가 안 나요. 그냥 가가지고, 야, 난좀 섭섭했어. 제가 이렇게 말을 조곤조곤 할 사람도 아니야. 난 섭섭했어. 네가 그뭐 순두부 별것도 아닌데 엄마가 너한테 다 주는데, 그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저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이 다 주는데 그뭐 하나 안 주면 그거 섭섭한 거야. 하나 안준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안된 거, 내 마음대로 안된거그 순두부 하나 가지고 또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말이야. 그저만 밥도 주고 그냥 다 365일 동안 다 챙겨주고 했는데, 준게 너무 많아, 세 보면. 근데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원대로 하나 안된거 이거 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그걸 보면서 저는 항상 배워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돌아봐요. 내가 세워보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한테 준 은혜를 세워보라.
우리가 조금 세워봐요. 여러분 오늘 끝나고 이거 한번 세워 써보세요. 써보세요. 조그만 거 다 써갖고 우리 카페에 올리세요. 조그만 거를 다. 이게 쓸 때 여러분 막 기름붐이 임해. 기름붐이. 아우 하나님 지금 너무 기뻐요. 제가 지금 무지 뜨거워져 이 얘기를 하니까.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따라. 내가 시원하다 그러세요. 정말. 그렇단다. 너가 그 순둥을 통해서 배웠지. 그래 내 마음이 그렇게 속 터진다. 어? 주님 지금 그런 마음을 저 말씀을 지금 저한테 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조그만 거라도 여러분 아닌 것 쪽으로 자꾸 초점을 맞추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 양자로 볼 때도요 아닌 쪽에 초점을 맞추면 이게 부정적인 에너지가 쭉쭉 나가기 때문에 안 된 거, 안 온 거, 막 이런 거 그럼 그걸 끌어들이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중력의 법칙, 끌어당김의 법칙 같은 법칙이라고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놓은 자연의 법칙이라고 같은 전자끼리 끌어다닌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걱정을 한다거나 안 된 것에 초점을 맞춰서 왜 이렇게 안 되지? 아, 나 이거 언제 되지? 아, 나 언제 재정 돌파되지? 아, 나 언제 질병 낫지? 아, 언제? 아, 언제? 언제? 이런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나는 안 됐나? 나는 안 된다. 오, 나는 안 되네. 안 되네. 이런 그런 거를 이거를 갖다가 막 이렇게 프리퀀시를 보내는 거예요. 어, 난 안 된다. 야, 난 되지. 어, 난 안 될 거야. 난 절대 안 되지. 절대. 이러면서 여러분이 그 프리퀀시를 막 보내니까 어때? 같은 전자끼리 안 되는 걸로 오는 거 안 되는 거야. 같은 전자끼리. 같은 전자끼리 끌어당기는 그런 거지. 그런 건 없어. 그 응. 말은 좀 하지 마시오. 아유, 그 양자그룹 볼 때 그렇잖아. 같은, 그러니까 같은 에너지끼리 전자를 네, 같은 에너지. 에너지끼리 끌어당기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응. 아유 뭐 그거 전자를 따지고 들어가면 그때 에너지지 뭘 그렇게 잘난 체 해. 또 과학자라고 되게 또 아는 체를 해요. 이럴 때. 아니 내가 응.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 요 사람네들이 똑똑해. 그래가지고 아유, 내 말을 알아들어. 물질, 물질이 에너지요. 에너지가 물질이. 나는 틀림받는 거 아니야. 알았어, 아빠. 알았어, 알았어. 물질은. 알았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아셨죠? 자 빨리 한 명 불러가지고 우리 전쟁 좀 들어봐. 아 그래요. 그럼 누가 지금 변했다. 뭔 일이 일어났고 뭐가 됐다. 저번에 하지 않은 분들 중에. 저번에 네, 하지 손을 않은 분들 많이 중에. 들었는데 이제 어. 손을 다 내리시고 이제 네. 나오시고 싶다라는 분들만. 아 나오시고 싶으신 분들만. 말하고 싶으신 네. 분들. 나 이제 말하고 싶으신 분들. 네. 뭐가 변했다. 뭐가 변했다. 근데 저번에 하지 않은 분들. 네. 가급적 우리 안 한 분들. 저 골고루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기 위해서. 네, 골고루 해야 돼. 근데 그런데도 손이 안 된다. 그분들. 그러면 또 다시 네. 새로운 분들이 여러분이 자꾸 빨리 돌파가 일어나야지. 네. 네. 뭔 일이 있었어요? 뭔 일이 있었어요? 아 저는 요 근래 계속 사실은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그러니까 재방송 예전에 했던 것도 들으면서 계속해서 속사가 일어났었거든요. 소리가 안 좋아요. 소리가 안 좋아. 뭔 소리인지 하나도 안 들려. 응. 들려요? 예, 안 들리긴 했는데 되게 약하게. 목소리가 이상해. 목소리가 이상해. 왜 이렇게 울려요? 네, 그래가지고 간단히 합시다 그러면. 네. 아, 제가 숙사가 예전에도 했는데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게 잘 나와요. 할 때마다. 아 옛날에는 축사가 저기 봐 옛날에 축사가 또 되긴 됐는데 네. 지금은 그냥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어요? 그 안에 이제 막혔던 것이 뻥 뚫린 것처럼 너무 시원하고요. 얼굴도 제 축사를 하고 나면 세수하면 피부가 너무 부들부들해지고 안에서 이제 그 심장도 답답했었는데 심장 답답한 것도 많이 없어지고 굉장히 그 자매님은 지금 많이 상처받고 사셨다 그죠? 많이 눌려서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심장이 이게 영적인 거예요. 뻥 뚫렸어요. 여기에 뻥뻥뻥 뚫려갖고 주님 저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따리 상처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뚫렸단다 따라 그래 내가 이따를 많이 치유했다는데 아직도 그 영적인 것도 그렇고 육적으로도요 제가 볼 때 심장 약해요. 예. 그래서 그 뭐지 혈액순환 잘 안 돼. 네, 예. 혈액순환 안 돼요. 그래서 잘 춥고 붓고 그렇죠? 예. 지금 한번 해드릴게요. 이왕 나오셨으니까 심장은 지금 육적으로 예,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또 좀 튼튼해질지어다. 심장 아프신 분들 다 심장 아프신 가슴에다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지금 심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혈액순환이 안 되면요, 여러분 자꾸 아파요, 그런 분들. 알아, 춥고. 그런 분들이 암도 잘 걸리고, 그런 분들이 감기도 잘 걸리고, 그래요. 굉장히 이 바이러스에 또 이게 잘 노출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심장이. 심장,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금 같이 튼튼해져. 주님, 저 심장을 아주 그냥 강철 같은 심장이 돼서 누가 찔러도 전혀 상처받지 않아. 그동안 너무 저 심장이 약해갖고,
예, 우선 이게 톡 찔러면요. 흔들려졌던 그 심장이 보여요. 그래서 주님 강철을 입혀줘서 강철. 강철. 그래서 누가 쇳고생이를 가지고 와서 찔러도 뚫어지지 않는 이런 강철 심장이 될지어다. 그렇지만 사랑이 넘치는 강철 심장. 사랑이 아주 넘치는 강철 심장. 자매님은요, 자매님께서 상처 준 사람을 이름을 다 적으면서 용서하고 축복하면서 보내는 한번 작업을 해보세요. 이거 오늘 끝나고 나면. 예. 그럴 때 자매님한테 솔타이가 풀어져요. 자매님을 묶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풀어내는 방법들은 이 용서하는 게 그게 제일 약이에요. 예. 그럴 때 자매님이 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쫙 받기 때문에 되게 자유롭게 돼요. 본인이 이렇게 누구를 용서를 안 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 안 했다라는, 그래도 용서를 했지만 본인한테 잡혀버려요, 거기에. 이 깊은 무의식 가운데 하나님도 나를 용서 안 할 거야. 내가 누굴 용서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됩니다. 근데 누구를 쫙 용서해버리잖아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도. 그러면 이 자매님이 하나님의 용서함을 쫙 그 훌꽃을 받으면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용서하고 내가 십자가로 이렇게 피 바르고, 예, 내 그 사람이 준 상처에 그 사람 내가 축복합니다. 보냅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피 발라요. 그리고 구멍 난 데다 피 발라요. 그렇게. 그 사람 보내. 그 사람 딱 보내면 나가면서 귀신 잡고 있던 부분들이 뻥 뚫리죠. 그리고 거기가 이렇게 피를 발라.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세요. 주님, 나 지금 육체적으로 지금 심장이 강해질지어다. 그래서 이제 추운 거 붓는 것도 없어지고, 예, 면역계 약한 것도 지금 완전히 회복된다. 지저스네. 예, 호르몬계도 지금 많이 깨졌어요. 자궁 쪽도 되게 약해요. 거기가 보여요. 자궁도 그쵸? 예. 자궁도 세 자궁. 여러분들 자궁 안 좋으신 분들 지금 다 보냅니다. 여러분한테도. 이 딸이 자유케 됐음을 믿음으로 믿고 선포하느라. 이분과 함께 같이 기도해서 받은 믿음으로 받으신 분들도 자유케 됐음을 선포하느라. 새 자궁과 새 심장을 줬음을 선포하느라. 아멘. 아멘님 어떠세요? 좀 시원하세요? 벌써 이분이 왔네. 이분은 누구야? 김서진 씨. 김서진 씨. 김서진 씨는 아까 지금 기도 받으신 분은 우리 카페에다 올려놔 주세요. 저기가 있으면은 저기 간증거리가 있어. 김서진 씨는 지금 뭔 일 일어났어요? 네. 안 들리네. 지금 마이크를 껐어요, 지금. 본인이 마이크를 껐어. 네. 네. 말씀하세요. 뭔 일 일어났는지. 저는 지금 막 얼굴도 되게 화끈거리고 몸이 좀 내 전기도 많이 이렇게 오고 좀 약간 뜨거운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그동안 축사를 오셨어요? 계속 여기 참여하셨나요? 아니면 오늘만? 네. 아니, 계속했어요. 받으시면서 뭐 변화된 건 있으세요? 계속 축사 받으시면서 실제 삶 가운데 변화된 것들. 질병이 나타났다 아니면 뭐 뭔가 아주 변화된 거. 아, 저 카페에도 올려놨는데 그 선교사님 에너지 그거 보면서 네. 제 거 전기차가 234가 최고로 올라갔는데 254까지 올라갔나? 네, 그렇게 성능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우와. 차가. 자, 야, 그거는 그 중요한 희한한 일이 일어났네. 네. 그 딱 정해진 거잖아요, 그죠? 기껏 업그레이드. 네, 네, 네. 야, 네. 이런 일을 보면 진짜 우리 그 자매님한테 어떤 그 또 권능도 임한 거예요. 명령하고 막 명령한 거잖아요, 그죠? 자매님 굉장히 네. 순수하다고 주님이 그러시네. 예, 네, 순수하고 깨끗하고 나를 사랑하는 딸이라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예, 네, 그 자매님한테는 그 뭐랄까.
지혜가 굉장히 하나님 지혜를 주시겠다는 말씀을 주세요. 네. 자매님이 굉장히 지혜를 구했다라는 또 감동을 주세요, 저한테. 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 저는 지혜를 원해요. 무엇보다 지혜를 원해요. 뭐 이런 소리가 저한테 이렇게 들려요, 귀에. 그래서 내가 인간에게 지혜를 주었고 또 지혜를 더 줄 것이다. 그래서 이 딸이 그 산 마음이 착해갖고 사람들이 이용하고 쉽게 이렇게 그 얕보고 가끔 그런 게 있대요. 그런데 정말 하늘에서 오는 그 내가 지혜를 덮여놓으면 이 딸이 권능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고 이 딸이 영향력을 미치는 딸이 되게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는 지금 감동을 주세요. 그런 어떤 뭐 공명이 되나요? 제 말이 공명이 돼요? 말이 돼요? 네, 맞아요. 예. 지혜를 많이 구했었어요. 예, 예. 마음이 착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약간 그 이익을 취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인간들이 좀 이렇게 보여요. 아, 어때요? 예. 야, 이분이 이제 말 표현을 다 안 하셨는데. 눈은 괜찮아요, 눈은? 네, 눈은 괜찮아요. 착하니까 또 남욕도 절대 못해요, 자매님은. 남욕도 못하고, 이렇게 남한테 해코지도 절대 못해요. 그리고 남을 힘들게 한다거나 이런 걸 못해요. 근데 본인이 힘들어요, 다른 사람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네가 다 근데 잘 가지고 와서 토로한대요, 주님. 그래서 내가 많이 너를 구출했다라는 감동을 주세요. 많이 이렇게 위험에 빠지고 많이 크게 이용을 당할 뻔 했을 때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줬으므로 내가 너를 거기서 건져냈다. 따라 너는 나한테만 계속 붙어서 계속 그렇게 갈 때 내가 너를 더 축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더 큰 쉬프팅이 일어나리라. 특별히 너에게 큰 지혜를 내가 너에게 주리라. 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해요. 자매님 뭐 하실 말씀 감사합니다. 저 이번에도 네, 캠프도 가고 그 미라클 스쿨 그것도 네 등록했어요. 네. 그래요. 잘하셨어요. 아, 기대가 되네. 이런 믿음 좋은 분이 오니까. 여러분 자동차가 어제 누가 우리 학생 중에 7번이 자동차 기름을 두 숫자가 없어져야 되는 거, 두 바늘이 없어져야 되는 거, 한 바늘만 없어졌다고 또 어제 또 가니까 7번이나. 이분이 원래 잘 안 나가요, 바깥에. 근데 요 코로나 때문에 더. 근데 엄마한테 갈 일이 있어갖고 계속 거기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이제 카페 다 안 올려요. 이분이 자꾸 올리면 자기가 좀 너무 튀는 것 같아서 미안, 저거 한가 보지. 안 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거나 우리 학교 수업 때 얘기를 하시는데 7번 그대로 그렇게 다 이렇게 일어났다고. 그분은 그냥 정말 반 정도로 그냥 사는 거예요. 기름을 반 정도 넣고. 예, 그런 정말 일들이 있는 거 보면 정말 우리가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걸 하나님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 김서진 자매님도 그런 권세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계속 그렇게 가십시오. 아멘. 또 누구? 진선현 자매님도 안 한 것 같은데. 진선현 자매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뭔 일이 있었는지 간증해 주세요. 뜨겁고 양손 저리고 하품하고 방귀 끼고 그다음에 특별한 건 오른쪽 간이 굴렁굴렁했어요. 움직였어요. 오른쪽 뭐래요? 간이. 간 리버. 아, 그게 움직여지는 게 느껴요? 네. 그게 느껴지지? 영적인 사람은 영 안에서 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어, 아빠. 응. 그동안 계속 우리 사역에서 축사 받으시면서 뭐 변화된 인생 같은 거 있으세요? 응. 제일 먼저 변한 건 남편을 용서하고 별거 하다가 합쳤어요. 오 마이 갓. 네. 자, 그래서, 그리고 또 뭔 일이 있었어요? 시부모님을 가까이 사는데 관계가 원만치 않았는데 왕래를 자주 하고 조석으로 문안 드릴 정도로 관계가 아주 개선됐어요. 정말 자아를 쳐서 그냥 복종시켰군요, 아이님이. 근데 그게 네. 자동으로 됐어요? 아니면 노력으로 됐어요? 뭐 어떻게 그거 한지 비결 좀 가르쳐주세요. 이게 안 되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우리 축사를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 사역에 들어오셔서. 과거에는 일시적으로만 노력하면 되고 또 은총으로 되고 이런 기간이 있었는데 친구가 선교사님 소개해 주셔가지고 이제 카페도 들어가고 유튜브도 보고 그러면서 아브라함 박사님 사랑의 임파테이션 할 때 받고서
조금 조금 마음이 풀렸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후원도 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완전히 풀어졌는데 남편한테 전화하고 몇 번 이렇게 다가서려고 노력하고 하니까 그 사람 마음도 풀렸어요. 그래서 와, 합쳤어요. 와, 그러니까 계속 우리 사역에 정렬되시면서 축사가 일어나면서 받은 은혜네요, 사실은. 그죠? 야, 저런 분들 보면 우리도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이렇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할 만한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 우리 이 사랑하는 이 딸, 아버지 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딸이 마음에 그 많이 슬픔도 많았고, 예, 자매님이 거절의 상처가 장난 아니게 있었던 분이라고 주님이 그러세요. 근데 정말 이 딸이 내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한테 다가와서 내가 이 정말 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딸을 지금 축복하고 있는 중이라고. 예, 조금 남아있는 찢기만 정말 다 꺼내놓으면 일단 재정 돌파가 일어날 것 같다라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주네요. 많이 많이 풀렸는데 그 부분은 아직 다 안 됐어요. 예, 지금 그렇죠? 재정 돌파 이 딸에게 풀어놓습니다. 아, 지금 가난해요. 가난해요. 끊는 데는 우리 남편 기도가 없어요. 그쪽에 기름 부음이 있거든요. 가난해요. 자, 다 같이 받으세요. 가난해요. 떠나. 떠나. 재정을 풀어놓습니다. 재정을 in Jesus' name. 재정이 풀릴지어다. 완전히 풀리고 묶인 것도 다 풀리고 팔아야 될 거 빨리 팔리고 Jesus' name. 사기당한 것도 다 이자까지 해서 돌아와. In Jesus' name. Jesus' name. Amen. 자매님은요 그동안 사단이 뺏어갔던 것들을 몇 배로 돌려주신다 그러십니다. 계속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세요. 예, 그동안 뺏어간 거, 억울한 거, 이걸 몇 배로 돌려줘서 그걸 자매님이 겪었던 그런 힘든 분들을, 똑같은 분들을 만날 거라고 하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위로하고 그분들을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오게 하고 세우고 이런 사역을 하신다고 주님이 그러십니다. 계속 그렇게 가십시오. 자, 행복하고요. 또 아시게 저번에 오셨다가 이영권 씨는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 이영권 씨. 네, 그거는 지금. 저 얼굴을 안 보여가지고 얼굴을 아니 보이셨는데 예 이영권 자매님 뭐 얘기해 보세요. 뭔 일이 있었는지. 아 예, 저는 선교사님이 불을 보내실 때 엄청 더워서 저 지금 반팔 입고 있어요. 땀도 너무 많이 나고. 그 동안도 우리 사역에 여기 목요 세션에 들어오셔서 축사를 받으셨나요? 네, 가끔씩. 네, 가끔씩. 그러면 뭐 그러고 나서 변화된 건 있으세요? 네, 저는 무릎도 치유받고 목도 치유받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또 중보기도 하면서 사단의 공격을 많이 받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마다 유튜브 동영상 틀어놓고 또 치유받고 혼자서. 네. 그리고 선교사님 본인이 기도... 그냥 저기 뭐 본인 축사를 하시는구나. 우리 사역 거 이걸 틀어놓으시고. 네네. 그러면 너무 아픈 것도 금방 사라지고 또 다시 제가 일터로 향하고 그럽니다. 이야, 공명을 아주 잘하시네. 근데 자매님 제가 봐도 예배자시고요. 중보자시네. 그 기름 부음이 아주 강하게 있네요. 예. 자매님은 굉장히 영성이 예민하세요. 영감이 예민해갖고 그 다른 사람들한테 있는 게 직감적으로 느껴져요.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어떤 영이 있는지가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분별의 영도 굉장히 샤프하게 있으시다고. 예. 근데 이제 더 훈련 받으시고 그러면은 정말 크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 받을 거가 그런 것 같은 저한테 감동이 오네요. 자매님 뽑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예. 아멘. 우리 저 데브라 간사님. 저기 봐요. 혹시 에스더 간사님은 아직 안 들어오신 것 같고 오늘 데브라 간사님이 오늘 여기 계신데 이분은 합격이에요. 제가 보니까 영적으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요. 이분은 합격이에요. 끝났어요. 네, 더 이상 뭐 제가 왜냐면 이미 훈련 받으시면 아주 잘 알고 왜냐면 쌓여놓은
기도가 있다 그러세요. 자매님은 기도를 많이 쌓은 분이에요. 보니까. 네. 그래서 그게 이게 하늘에 쌓여져 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의 어떤 그 담대함 이런 게 부족해 갖고 이렇게 그게 분출되지 못하고 있는 것뿐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아마 그거는 우리 사역에 오면 저의 기름을 받기 때문에 그 담대함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도 아멘. 사역을 잘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등록 잘 하셨습니다. 네. 아멘. 네, 사모님 계속 그렇게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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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누구요? 없어 이제 손 든 사람이 없어. 우리 그럼 좀 더 기도합시다. 아직도 안 일어난 분이 있으면 좀 더 갈르십시다. 좀 뭐 한 번 갈라서 안 되는 분들은 또 몇 번 갈라서 될 수 있으니까. 빛과 어둠 갈라져 지금. 빛과 어둠 갈라져. 질병의 영, 가난의 영 떠나고. 가난의 영은 우리 남편이 이중 생방송. 주여 라라라라라라라라. 자라라라 우리 남편은 가난의 영을 끊고 저는 질병의 영을 끊고 관계 깨지게 하는 거 영을 그건 우리 남편이 그것도 잘하는 것 같아. 관계 깨지는 거 회복시키는 것도 우리 남편이 하회의 왕자예요. 우리 남편이 예. 사랑의 하나님을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사랑의 하나님 받아봅시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in Jesus name 사랑의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 관계가 안 되는, 용서가 안 되는 분들은 사랑의 하나님 받으면 용서가 돼요. In Jesus name,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임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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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임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임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샤카라사키오토 부로시키야타카라사키오토 샤카라사키오토 부로시키야타카라사키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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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로시키야타카라사키오
여러보다 여보리 야불라유라로바 에이오로디야기 불러. 빛과 어둠 갈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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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코라마 생명과 생명과 사망 갈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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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진다. 엔치저스. 자, 이제 또 지금 어떤 게 일어난 본인이 갈라진 것 같다. 이거는 지금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걸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우리 남편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개인적으로 우리가 대원하는 거는 안 올릴 거예요. 그거는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꾸준히 우리 후원하신 분들 대원하는 세션은 안 올릴 건데, 이건 올려야 돼. 왜냐면 여러분이 또 보셔야 되잖아.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또 축사가 돼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이, 아, 나 이거 얼굴 누가 보면 어떡하지? 막 이런 분들은 사실 네, 축사가 잘 안 돼서 네, 그래요. 그런 네. 분들은 나오지 마세요. 네. 우리 여기 얼굴 오픈하신 분들은 네. 유튜브에 그럼, 나와도 네. 된다라는 빛은, 빛은요. 네. 빛은 자꾸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요. 빛은. 네, 빛이니까. 빛이 나타내야 비춰지니까. 근데 자꾸 숨으려고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 축사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많아요.
누가 뭐 뭐라 해서 무슨 상관이야? 그분들이 그거 보다가 어쩌다가 봐가지고 야, 저분 저렇게 나도 들어가야지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건데 뭐 오늘 여러분 죄를 많이 지은 분들은 아마 나타내기 싫을 거예요. 왜냐면 어, 나 봐가지고 내가 얘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못 되겠는데 여기 나온 거 알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들 이런 분들은 아마도 뭐 아직까지 주님하고 해결을 좀 돼야 될 겁니다. 그런 분들은 어차피 축사 안 돼. 제가 해도 잘.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 올릴 거니까 여러분이 그래도 나는 여기 나타나서 나 간증하는 거 누가 나타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하지 마시고요. 자, 심미정 씨 네, 해보세요. 네. 했던 사람도 나올 수 있어요. 왜? 아직 안 했던 사람, 새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없으면 네. 했던 사람도 저희가 다시 부릅니다. 예. 네. 얘기하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 회의 참석하기 전에는요. 그 이틀 전에 큰아들한테 막 나쁜 소리를 들어가지고 머리가 막 짓눌리고 저 뇌혈관에 문제가 생긴 줄 알고 어제 응급실 가려고 그랬거든요. 예. 너무 어지럽고 너무 아파서 뭐 너무 어지럽고 내 뭐 머리가 너무 짓눌리고 너무 핑 돌고 막 머리가 그랬는데 이 회의 참석하고 이 비디오 켜지고 불 들어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머리가 그냥 풍선처럼 가벼워졌어요. 세상에나. 아니 병원을 뇌혈관에 문제가 있다고 할 정도로 아팠다는 건 엄청 아팠다는 건데 아 우리 이제 신미정 자매님은 참 공명을 참 잘하세요. 우리 사역가. 우리 사역 병렬도 되어 있고. 어제 그 교회에서 장로님 두 분하고 권사님이 쫓아오셨거든요. 응급으로.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뭐 카메라 이거 켜지고 불 들어갈 때부터 그래도 지금은 지금 풍선같이 가벼워졌어요. 아유, 기도도 안 듣고 머리 들려갖고 그러니까요. 자매님은 축사가 되게 많이 된 것 같아요. 전에 전에 한 몇 달 전에 봤었을 때 얼굴과 지금 얼굴이 너무 달라요. 다른 사람 얼굴 보는 것 같아. 봤어? 아 그럼 한번 나오셨어서 이분이 그 말 많다고 나한테 맨날 혼난 분이야. 아 그만 좀 말 좀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막 이러고 하는데 요즘은 말도 많이 안 없어지고 뭐 꼬딱쇼점만 얘기하시고 그냥 이게 축사가 돼서 그런 것 같아. 이게 뭐가 잡혀 있으면 자꾸 막 분주하고 막 생각이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막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면 정신이 안 맞고 제가 자매님 부르는 걸 두려워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남의 시간을 뺏고 그렇다고서 초점도 없고 근데 지금은 말도 정확하게 하시고 초점만 하시고. 굉장히 축사가 많이 일어난 게 저는 아주 눈으로 그냥 확연하게 보여주는데요. 얼굴이 환해졌어. 얼굴이 환해졌어. 빛같이. 환해졌어. 아우 나 이분을 보면 진짜 뭐가 이 축사가 귀하다라는 걸 내가 느껴. 이 사역이 너무나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자매님 그거 아세요? 완전히 묶인 거에서 엄청 많이 해방됐어요. 제가 자매님 보면 너무 말도 많아 지금 너무 막 이러가지고 나 처음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 이런 걸 내가 세우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제가 일부러 죄송한 얘기지만 그랬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을 또 생각해야 되니까 또 자꾸 불평이 와요 다른 사람한테. 근데 야 이건 대박이다. 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은 분 같아요. 이렇게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이 사람을 바꿔놓는 거 보면요 제가 목숨도 버리고 싶은 만큼 이 사역을 너무나 제가 즐겨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이렇게 자유케 하는 거 아버지가 얼마나 기쁠까 생각을 하면 제가 내 시간이 하나도 안 아깝고요. 나를 여러분에게 주는 게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아버지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우리를 그 자유케 하는 때 너무나 아버지가 기뻐하는 게 느껴져요. 지금 우리 심리정 자매님 보면서 더 느껴요. 지금 나머지 있는 것 찌꺼기들을 완전히 해방됐음을 믿고 선포하느라 그리고 아들과의 그 아들을 묶고 있는 이 귀신들도 완전히 떠날지어다. 묶임을 놓고 나갈지어다. 떠나. 야라 카시들이 케라라바 로마 카사다라. 이 딸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 자녀들을 잡고 있는 이 약한 영들아. 떠나. 이 딸을 계속 갈 거야.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서 좋은 땅에 들어간다. 아, 네가 아무리 잡아봤자 너는 지금 홍해로 네 결말은 홍해야. 이 귀신들아, 이 아들들을 잡고 있는 이 귀신들아, 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상처로 인해서 엄마의 관계 상처로 인해서 이 문이 열려서 들어간 이 귀신들, 이 아들들을 주님 이 아들 건져 주시옵소서. 이 아들들 건져 주시옵소서. 예, 자매님이 계속 그 아들을 품으세요.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 사랑을 못 받아서. 상처가 많아, 아들한테. 지금 상처가 장난 아니게 많아. 그래서 귀신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게 통로가 많이 열려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약이 사랑밖에 없어요. 자매님을 뭐라고 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에 그들을 잡고 있는, 아들들을 잡고 있는 귀신이 그러는 거기 때문에 한없이 용서하고 한없이 또 용서하고, 용서가 안 되면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축사받. 그래서 아들을 품을 때 아들한테 있는 악한 것들이 나간다고 그러십니다. 그럽니다. 예. 또 다른 분 축복하고요. 자, 우리 누구? 효정은. 예, 효정은 씨. 효정.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아, 저는 이제 지난 주부터 듣기 시작했는데요. 이 목요 모임을요. 지난 주에 그 있었던 그 뭐지, 아브라함 정 그 박사님께서 저를 보시고 혹시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회복되기를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생각나지 않았는데, 이제 그 세션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제가 믿고, 예미코 선교사님과 아브라함 박사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혹시 제가 생각나지 않지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과거의 어떤 관계 속에서 제가 감정적으로든 이렇게 해결하지 못했던 이런 관계들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정말 제가 그들로부터 어떤 상처를 받은 부분과 혹시 이렇게 그런 어려웠던 그런 감정들이 해결되지 않고 그것들이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하는 것이라면 제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또 그들의 죄를 예수의 보혈로 씻겨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들이 또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기도하고 또 반대로 저 또한 이제 그 당시엔 제가 어렵고 미성숙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저도 저로 인해 혹시 그분들이 또 상처받고 또 어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시고 화목제가 되어주시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도들을 드린 이후에 내 안에 무슨 변화가 혹시 생겼을까 하고 살펴봤는데, 수치라는 게 떠나갔다라는 걸 하나님이 이제 알려주신 거예요. 기억나네. 너의 수치가 굴러갔다. 그게 길갈의 뜻이잖아요. 예, 요단강에 딱 나와가지고 와서 홍해에서 나와서 이제 길갈이라는 곳에서 너의 수치가 굴러갔다. 이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어떤 그게 말이 딱 생각나는데 그런 걸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제 속에 수치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게 떠나고 나니까, 아,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수치를 벗겨주셨고, 떠나가게 하셨고, 그 수치가 떠나간 자리에 순수한 어떤 어린아이와 같은 영을 부어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얼굴이 모양이 틀려졌어요. 네, 굉장히 눈이요, 맑아졌어요, 되게. 전에는 그 자매님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보였어요, 저도. 네. 근데 뭔가가 찌뿌뚱한 게 느껴졌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네, 뭔가 찌뿌뚱한 거? 뭔가 맑지가 않다? 그러니까 주님을 되게 사랑하는데 뭔가 묶여있다? 약간 많이 묶여있는 건 아니에요. 막 엄청 축사를 해야 될 정도로. 근데 약간 묶여있다? 그게 뭔지? 근데 우리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자매님도 없다 이러시니까, 근데 제가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저한테는 감지된 거는 있었거든요. 근데 아, 자매님 하나님 음성을 참 잘 들으시네. 하나님이 그거를 정확하게 찝어주셨는데 정말 눈망울이 틀려졌어요, 자매님한테. 저번 주에 너무 틀려졌고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듣고 싶고 오늘 세션이 또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를 또 자유케 하실 것이고 또 제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또 제가 어떤 받아야 할 훈계가 있다면 훈계해 주실 것이고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너무 기쁨이 이제 되더라고요. 제가 발견하지 못한 사실 생각보다 시프팅이 지금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매님 이제 표현을 다 많이 확 안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큰 시프팅을 하셨다는 마음을 주세요. 왜냐하면 자매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뭐를 기대를 잘 안 해요. 예, 네. 기대함이 크게 없었어요 원래. 이렇게 뭐를 하면 그렇지 뭐 다 저거 알아. 뭐 그냥 그럴 거야. 뭐 일어나겠지 그냥 좀. 항상 어디 사역에든 그렇게 큰 기대를 해서 막 익사이딩 막 이런 것들은 사실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실망한 것들이 많았어요 과거에.
예. 네. 그래서 그 실망의 영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뭔가 기대함이 없었는데 지금 그게 나갔어요. 그게 수치도 나갔지만 그 실망의 영이 나갔다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이때는 막 기대하는 거, 뭔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네. 아, 뭐, 어, 뭐가 나올까? 어머! 막 이런, 그런 어떤 게 왔어요, 자매님한테. 그래서 생각보다 자매님은 지금 말은 막 네. 크게 표현 안 해요. 자매님 원래 표현이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근데 영 안에서 엄청난 시프팅을 내가 했다라는 그 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네. 아,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네, 아주 여러 가지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자매님이 막 익사이트되고 네. 흥분하고 막 기대하는 것마다 일어난다라는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자매님 기대하세요. 아멘. 네, 엄청 기대가 되네. 자, 자. 네, 장선옥 씨. 네. 장선옥 씨. 네, 선선.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저는 오늘 처음 들어왔어요. 아. 제가 이제 지난번에 몇 번 들어올 와 보려고 했는데 네. 제가 누구한테 이렇게 뭐 피해 주고 이런 거를 굉장히 좀 싫어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네. 제가 이걸 잘 작동을 안 되니까 네. 혹시 내가 이렇게 뭐 껐다 켰다 자꾸 하면은 선교사님하고 박사님이 이렇게 진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까봐 그냥 나가버리고 들어왔는데 이제 오늘은 어떻게든지 들어와야지. 그리고 또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난 정혼자 알고 그때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시 안에서 보니까 아 오늘은 또 저녁 9시고 내일이 12시예요. 그래서 네. 이제 들어오려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음이 굉장히 이제 좀 뭐랄까 두근거리고 설레. 였다 그럴까? 그러면서도 또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하셔도 돼요. 자매님은 그거를 돌파하지 않으면 네.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돌파하지 않으면 자매님 네. 기름부음 받으시려고 지금 우리 사역에도 지금 스쿨에 네. 그거 하신 것 같은데 그거 기름부음 안 와요. 근데, 자매님. 네. 그거 근데 이제 저렇게 해셔야 되겠다. 네. 실수하면 어때? 그렇다고 뭐 나 뭐 아버지가 뭐 나 버려? 그거 실수 안 하게끔 만들어놨어요. 걱정하지 마. 네, 걱정하지 그랬는데, 마세요. 예, 이제 그랬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그 한 5년 전 2015년, 그러니까 5년 전 굉장히 많이 뚜렷한 것도 없이 아파서 이제 뭐 사경을 헤매다가 이제 살아났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남편한테 정말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할 때 제 마음에서가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이 없는데 남편한테 막 이렇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5년이 지났는데 오늘 종일 제 마음에 아, 그 마음이 남편을 생각하니까 애잔한 마음이 들면서 참 나 때문에 힘들게 살았구나. 나는 이제껏 저 남편 때문에 내가 힘든지 알았어요. 그렇겠는데 그래서 저녁에 남편 식사를 이제 차려주면서 너무 미안하다고 나랑 사느라고 힘들었지, 제가 이제. 그러면서, 그거는 정말, 그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전에 그 고백을 할 때는, 저는 마음이 아닌데 입에서 그런 말, 그러니까 주님이 강권하셨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예. 그래서 많이 풀어지면서, 그러면서도 또 순간순간 또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예. 오늘은 종일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남편한테 식사하는데 옆에 앉아서 정말 미안하다고,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나 죽을 때가 다 된 것 같아 그랬더니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정말 미안하다고 나랑 사느라고 야, 너무 힘들었지. 그게 그 가장 네. 어려운 건데 왜냐하면 네. 제가 봐도 자매님은 억울한 걸 많이 당했어요. 내가 봐도 그리고 네. 누구한테 피해 주지도 못하는 성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네. 남편이 긍휼이 여겨졌다는 건 그건 하나님 마음이 온 거예요. 사실은 내가 볼 때도 자매님이 잘못한 것보다는 남편이 잘못한 게 많아요. 제가 보니까 영안에서 봤을 때. 근데 그게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요. 남의 것을 탓하는 것보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여다보면 우리가 또 우리를 더 들여다보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러니까 자매님은 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섰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자매님 무슨 큰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또 뒤져보면 다 털고 나오면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오신 거예요. 자매님. 근데 내가 볼 때 실제적으로는 남편 잡던 게 훨씬 많아요. 내가 볼 때. 자매님이 일했다면 남편 한 100 한 것 같아. 나 보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그 남편에 대한 그 긍휼함이 생겼다라는 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그 마음이 왔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 자매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예, 자매님의 그런 걸 마음을 다 받으셨고, 정말 사랑하신다고 하시고요, 자매님. 그런, 너의 그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더 기름 부으리라. 너의 남은 생이 정말 다른 사람을 사역할 수 있도록 돕도록 내가 너에게 더 기름 부어주리라 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주님, 사람아, 요따라미야, 코스부크라마카. 마음이 답답하다 보니까 건강도 많이 잃으셨어요. 예. 예, 굉장히 면역력도 약해지고, 마음에 이제 계속 상처받다 보니까 이제 자매님이 잘못한 거는요, 사람한테 받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온전한 신뢰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람한테 받은 게 제일 크게 잘못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그분한테 토론하고 그분한테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계속 혼자 꿍꿍 앓으면서 혼자 해결하려고 독립적인 거. 하나님으로부터 인디펜던트. 독립적이었던 게 가장 큰 죄라고 그러십니다, 주님이. 예. 네. 이제는 네가 너 혼자 서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다 갖고 나와. 네가 사람한테 상처받는다는 거는 나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야. 나한테 네가 갖고, 이제 드디어 네가 갖고 나왔다. 응. 이제 너는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나라,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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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계속 이 말씀만 주시네요. 네. 아멘. 네, 들어왔을 때 계속 눈물이 났는데 애묘꽃 선교사님하고 박사님을 보는 순간에 계속 너무 막 기쁘고 그냥 웃음이 나오고 그냥 이렇게 마음이 밝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계속 웃었어요, 제가. 그분을 보면 이렇게 행복감 같은 거. 네. 그거는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면 자매님이 그 네. 뭐랄까 슬픔의 영이 되게 강하게 있어요. 네. 슬픔의 영. 네. 그래서 이제 네. 그거가 이제 많이 해결되는데 약간 남았어요 아직. 그래서 그거 따 네. 받으시고요. 그러면 건강해져요. 왜냐하면 기쁨이 오면 건강은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여러 가지 뭐 호르몬계도 깨져 있고 자궁도 약하고 제가 보니까 심혈계도 많이 깨져 있고 막 그래요. 이제 면역계도 약해져 있고 지금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요 그 상처로 인해서 온 거기 때문에 계속 기쁨의 영이 오면요 제가 뭐 따로 기도 안 해줘서 다 낫게 돼 있다고 주님이 치료한대요. 자 희락이 말이죠다 희락이 저희 지금 저 뭐야 저 디프레션 우울해요. 우울하신 분들 전부 희락의 영을 네. 받으세요. 희락의 영 좋을 게 없잖아요 지금 정치도 희락, 예, 여러 가지 희락의 영, 기쁨, 조이 기쁨의 영이 이 사역을 보시는 분들 유튜브 보시는 분들 지금 현재 지금 참석하신 분들한테 이 기쁨의 영 다 흘러가라 다 흘러가 기쁨의 영 흘러가라 유스타루로베야데예 아루야로라마예 유로카사드비오라 기쁨의 영 흘러가 예예 생명이 사망을 완전히 삼켜버려 예 생명이 생명은 사망을 삼켜버린다고 했는데 지금 생명 흘러가 기쁨의 영 흘러가 생수 흘러가 흘러가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열국으로 이 강이 흘러갈지다.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을 통로를 통해서 열국으로 이 생명의 생수가 흘러간다. 넘쳐. 슉! 아멘. 축복합니다, 자매님. 김다니엘라 나오시죠. 김다니엘라. 안 한 것 같아서 김다니엘라. 아니, 다니엘라는. 다니엘라 저번에 안 한 거 아니야? 아 지금 켰다. 오케이. 다니엘라 했지. 여기서 안 했다. 그래. 뭔 일이 있는지 해봐요. 네, 제가 요 며칠 계속 이렇게 등하고 머리까지 통증이 되게 심했어서 진통제를 계속 먹고 있었어요. 네. 이렇게 눈도 아프고 되게 아팠었는데 아까 그 빛과 어둠 분리시키는 기도 하실 때 네. 하고 나서
사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기름이 그 제가 아팠던 부위에 기름이 발라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좀 부드러워진 느낌인 거예요. 지금 눈도 그렇고 그러니까 등하고 머리까지 통증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그 좀 부드러워진 느낌이 있고 뭔가 진짜 제 느낌이 지금 뭔가 막 기름이 발라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구나. 얼굴도 되게 이뻐 보이네. 배에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자매님한테는 할렐루야 주님, 저 딸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딸인데 너무 깨끗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감이 넘치고 주님 이 딸에게 이 모든 정말 오랫동안 묵어있는 정말 이 딸을 잡아서 이 딸이 정말 그 사역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악한 것들은 지금 완전히 떠나고 해방된다. 완전히 자유케 될지어다. 완전히 자유케 된다. 완전히. 지금 다 자유케 된데 뭔가 찝찝하게 남아있는 사람들 다 받으세요. 지금 그 찝찝하게 뭔가 찌끄뚱하게 남아있는 것들 완전히 바바바바바바바 완전히 주님이 완전히 하신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 끈질기게 찐득찐득하게 찐득 다 된 것 같은데 뭔가 찌뿌뚱한 것들 머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 끈끈다 머리 잡고 있는 사람 머리 지금 불러간다 머리 찌뿌뚱한 거는 그 영 머리 뭔가 다 된 것 같은데 찌뿌뚱하게 남아있는 것들 그 나머지 자녀분들 지금 파 완전히 파 이렇게 된다 나간다 파 파! 불 엄청 나가네. 파! 아빠.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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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저스. 많이 됐어. 계속 기름 부음 받으세요. 여기 머물면서. 이혜정 씨 나오세요. 네. 뭔 일이 일어났는지. 네. 오늘 아침부터 어저께 그 수업한 이후로 오늘 아침에 좀 축사가 좀 많이 된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처음에 기도해 주실 때 이렇게 트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이게 박사님이 칼로 씩씩 자르는 그 소리 들을 때 제가 눈을 감고 기도를 받았었는데 이렇게 영안에서 이 머리 위로 뭐가 이렇게 뭐가 하얀 게 뭐가 이렇게 크게 있는 듯한 느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뭐지? 눈을 떴는데 또 다시 눈 감으니까 뭔가 이렇게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위에 또 그러면서 한 번 끝나고 다른 분 간증하고 또 기도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축사를 하는데 그때도 막 이 트름이 확 나오면서 네. 좀 머리가 막 어지럽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해서 있는데 지금은 뭐 약간 뭐가 이렇게 묵직하게 이렇게 있는 느낌? 근데 이게 기름 부음인 건지 아니면은 아까 그 본거랑의 연장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 본거의 연장이에요. 다 끝나. 너 오늘 끝난다. 바바바바바바. 지금 나머지 찌뿌둥하게 뭔가 남아서 그 안 나가려고 하는 거. 끈질기게 자꾸 안 나가려고 하는 거.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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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완전 나가, 깨끗해져. 이 딸아, 기름 부음 받은 자야. 네가 어디 감히 와가지고 찍적대. 어? 너 찍적대는 것들아. 이 딸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너 무섭지? 그래서 자꾸 찍적대는 거지? 어? 나 완전히 해방돼가지고 이 딸이 그 기름 부음을 사람들에게 펼쳐내서 생명이 흘러가는 게 너무 싫어서 너 지금 끈덕지게 지금 자꾸선 안 떨어지겠다고 하는 건데, 아, 너 얄짤없어, 지금. 지금 너 당장, 잠깐 뛰쳐나와. 지금 뛰쳐나온다. 원. 자, 10시 때 너 나온다. 너 그러지 않으면 죽음이다. 너 완전 불 완전 보낸다. 자, 원. 자, 셀 때 너 10시 기전에 안 나오면 너는 천도에 불을 보내겠다. 태워버릴 거다. 투. 쓰리. 끈덕지게, 끈덕지게 자꾸서 남아있는 것들 지금 나와. 포. 파이. 어우, 불이 막 들어가네, 지금. 섹스. 우. 아이고, 이거, 이거. 지금 엄청 들어간다. 가슴에 들어가네. 아매님이 상처받으면서 생긴 것들이야, 이게. 상처받으면서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나간 것 같이 어떤 데 속여.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아직 있었던 거 그거야. 깊이 깊이 숨겨 있었던 거 그거. 그게 지금 자매님을 가끔가다 힘들게 했어. 가끔 괜히 다운돼. 괜히 다운돼. 아우 아우 지금 불 엄청 나간다 나이가 얘기야. 아우 아우 어휴 나 사이 장난 아닌데. 그거 되자마자 불이 확 나가네. 여러분 우리 남편 칼이요 정말 대단해요. 제가 이 남편 치질하는 동안 불이 확 뿜어져 나가는 거 봤어요. 근데 저 자매님도 소리 지르는 게 아 우리 남편의 칼이 대단합니다. 이게 진짜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받은 거기 때문에 이 칼을 본인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직접 준 거예요 우리 남편한테. 아니 괜찮은 것 같은데요? 나간 것 같아요. 네. 네. 머리 시원해요. 응. 지금 나갔어. 쫓겨나갔어 보니까. 아 너무 시원해요 지금. 근데 자매님은 이상하게 소복 입은 여자 같은 게 안에 있었어. 아 너무 막 시원해 지금. 아. 소복 입은 안 여자가 앉아 있었대. 아니 아까 하얀 게 있었어요. 크다란 게 내 위에서. 하얀 소복 입은 혹시, 여자가 있었어. 혹시 자매님 가정 가게에서 내 안에 오는 느낌은요. 네. 자살을 한 것 같아. 그런 거 못 들었는데 그런 얘기는. 근데 이게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라 오래됐겠지. 그건 못 들을 수도 있지 당연히. 근데 그 소복 입었다는 여자가 딱 느껴진데 나한테 자살 딱 하는 게 단어가 딱 떠올랐어.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뭐 바로 엄마 아버지 아닐 때도 있고 할머니 아닐 때도 있고 그 외에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오래된 거야. 오래된 거야. 그 묵은 어떤 영이 이게 자매님을 이렇게 그 직접 대고 이렇게 방해했던 것 같아. 자매님 그 기름 부음이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훅 끄집어내려서 잘 될 때 너무 좋아. 막 좋아.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아 뭐지? 괜히 이렇게 쭉 가라앉는 거. 이런 게 있지 않았어요 혹시? 나 그런 게 있었어요. 맞아요. 그게 그 형이었던 것 같아. 이렇게 빡 잘 돼가 보통 잘 돼. 근데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냥 뭐가 이렇게 이렇게 괜히 이렇게 에너지가 쭉 꺼지면서 이렇게 가라앉는 거 있잖아. 막 사역을 잘하고도 왔어. 막. 엄청 좋았어. 오늘. 근데 가만히 혼자 앉았는데 이런 거. 네 맞아요. 있었어요. 이게 그 영이었던 것 같아. 지금 그 영이 끊어나간 것 같아 지금. 근데 아까 제가 보이는 게 하얀색 입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커다랗게 막 이렇게 보여서 소름 돋을 정도로 그랬었던 거예요. 네, 하여튼 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어떤 이 아주 그 어떤 진, 이렇게 자매님을 끌어내리려고 했던 귀신이 왜 물귀신처럼 끌어내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나갔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 남편이 본 거, 그 약간 그 물귀신 거 물귀신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하얀 소복 입고. 그 영이 나간 것 같아. 근데 아마 이렇게 대대로 어떤 자살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 바로 위에 때는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히 지금 거기에서 온 것 같아요. 네. 얘네들이 금방 안 나가잖아요. 많이 나갔거든요. 자매님 축사 되게 되고. 근데 그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거 그게 오늘 나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마 기름봉이 어마어마하게 더울 것 같은데요. 할렐루야. 아멘. 네. 지금 허경님. 허경임 씨는 뭔 일이 있었어요? 오늘 학생들이 많이 오네. 예, 저는요. 들려요? 네. 네, 들려요. 네. 저는 저 집부동하게 남아있던 거 그거 기도해 줄 때 그 사람 기도할 때 같이 제가 굉장히 전율이 너무 많이 계속 전율이 막 강하게 온몸이 전율이 되는 거예요 전기가. 네. 박사님이 또 지금 그 김혜수 때 입은 해줄 때도 굉장히 사사사사 할 때도 막 온몸이 전율이 와서 네. 제가 남아있는 게 뭔지 저도 모르는데 네. 무거운 감정 이런 걸 전혀 없었어요. 근데 몸이 너무 전기가 이렇게 전율이 오니까 이게 뭔지 이런 적이 별로 없어요? 축사 받을 때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근데 이 전율이 왜 생기는지? 그 남편이 그렇게 할 때 그런 게 보여줬다니까 남편이 대답해요. 아니 저 성기사님 하실 때도 그러셨어요. 그 저 김다니엘라 그분 축사해 줄 때 같이 제가 굉장히 전율이 모으는 거예요. 그 권사님 그걸로 여기 이거 교회 거는 끊겼다. 왜 안 끊겼지? 뭔 소리야? 원래 이거 끊었어. 뭐야 이거 또 켜놨네. 잠깐만요. 우리 허경임 씨는. 그 허경임 씨는 그동안 축사 많이 받았어요? 이전에도 여기 들어오셔서?
여기 이 반에 이 목요일 날 오셔서 축사 받으셨어요? 많이 들어오셨죠. 어, 그 뭐 일이 일어난 건 있어요? 변화는? 아니 지금 말이 안 들려. 말이 안 들린다? 왜 또? 응, 허경유 씨는 들리세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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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요. 예, 네, 변화된 게 있나요? 그렇게 축사를 받으면서? 여기 봐서 축사할 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몸이 아프다든지 이런 거는 이렇게 축사가 이제 잔잔하게는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많이 전기가 엄청 왔다고요? 이번에는 이상하게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할 때 제가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오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냥 조금씩 조금씩 그러면 그게 그 오는데 기분이 좋아요? 굉장히? 나쁘지는 않았어요. 아,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나머지 것들이 자매님도 많이 축사가 됐지만 다 안 됐거든요. 그런 찌꺼기들이 지금 엄청 나간 것 같아. 나가면서 예, 그 끈질기게 끈질기게 계속 붙들고 있는 게 나가면서 지금 이렇게 더 있지 않을까. 왜냐면 많이 축사가 됐는데 오늘 강력하게 축사가 됐다라는 증거 같아요. 저 제 생각에는. 예. 예, 그런 느낌이 와요. 많이 축사가 됐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들이 더 강력하게 오늘 준비가 내가 볼 때는 그릇을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빛을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어둠이 많이 이렇게 쭉 갈라지면서 더 강력하게 이런 기름 부음이 오면서 지금 그 어둠과 빛이 이렇게 확 갈라지는 그런 이게 왜 쫙 갈라지는 왜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그런 어떤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아 이런 강한 기름 부음을 오늘 더 느끼지 않았나. 왜냐면 계속 쌓아오면서 빛을 계속 이렇게 증가시키다 보니까 이 어둠이 이제 쉽게 오늘 더 떠난 거야. 그때는 같이 많이 섞여 있는 게 있다 보니까 이 떠나는 게 약간 떠나서 축사가 약간 일어났는데 오늘 그 빛을 많이 비축해서 예, 그 어둠이 이제 더 이상 남아 있을 수가 없어서 더 이렇게 확 공명이 돼서 오늘 나갔다라는 저는 그런 감동이 와요. 예. 예, 그럴수록 기름 부음은 오죠. 예. 예, 기름 부음 가장 빨리 받는 길은요, 축사예요, 여러분. 축사가 안 되면은 기름 부음이 그렇게 올 수가 없거든요. 예. 자, 유주성 씨로 갑니다. 예. 지금 안 했던 분들부터 제가 지금 합니다. 한번 했던 분들보다. 아, 저는 처음에 이렇게 바람이 부를 때 그 장풍 이렇게 하실 때요. 예. 어, 제가 이제 막 칵 하고 저번에도 한번 그랬는데 그 바람 배가 뻥 뚫리는 또 느낌이 확 들었어요. 불보다도 예 그래서 이 그러면서 배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휘청거릴 정도로 제가 이제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편두통이 좀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불면증하고 같이 있었는데 네. 편두통이 이제 좀 이제 없어졌다가 나왔다 그러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며칠 전부터 계속 머리가 이렇게 네. 하면은 머리가 막 이렇게 내추럴 정도 할 정도 이렇게 아파요. 되게 막 이렇게 혈압 이렇게 실핏줄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기분 뻑 아픈데 아 딴 때는 약을 먹었거든요. 2-3일 전부터 약을 아 먹지 말고 내가 이제 치유를 해야 되겠다 하고 어 이제 ESP로 그거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한 3일 됐는데 좀 낫긴 낫는데 완전히 안 낫는데 그 장풍 그거 하면서 많이 가라앉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예. 장풍 예. 효과가 있었네. 그래서 지금 그 조금 예. 약간 남았어요. 약간 예. 그걸 같이 하시면 뜨끔하고 다 됐는데 조금 남은 분들 같이 받으세요. 뭐가 됐든 손 얹으시 바바바바바바 지금 다 됐는데 약간 남은 사람들 바바바바바 완전 떠난다. 완전히 떠난다. 이따를 잡고 있는 거 떠난다. 있는 거. 너 끈질기게 물귀신처럼 물고 늘어지고 있는 거. 너 지금 완전히 깨끗해진다. 나간다. 완전히 깨끗해.
완전히 완전히 시켰어. 아, 자매님 시원해졌어요? 났어요? 예. 자매님 시원해졌어요? 아, 아까 무거운 때 자매님 볼 때 무거운데 지금 시원해지고 있어요, 제 머리가. 예. 자, 예, 축복하고요. 또 유주. 우리 저기 봐요. 저기 기 누구냐? 박정화 씨. 강민정. 아, 박정화? 박정화? 아, 아, 안 하신 분부터 먼저 할 거니까 박정화 씨. 저요. 네. 김민정 씨는 다 하고도 안 하신 분들인데도 또 있다 그럼 시간 있으면 해드릴게요, 김민정 씨. 예, 안 한 분들 위주로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하세요. 네. 뭔 일이 있었습니까? 빛과 어둠을 바르시고 계속 축사하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계속 토하고요. 막 불이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계속 머리 흔들리고 몸 흔들리고 지금 계속 봉다리 들고 계속 토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대박 났어. 내 안에서 다른 목소리들이 막 하면서 자매님 거절감 상처가 많으셨다. 그죠? 네네. 네. 그래서 이게 아마 너무 오늘 축사가 된 것 같아요. 네. 네. 계속됐어요. 계속되고 네. 제가 아니, 요즘에 깐죽하면서 자매님 힘들게 한 사람들이 주위에 많았네. 깐죽. 요즘에 너무 힘들어서 정신도 없고 제가 막 실수를 하고 커피를 제가 저한테 쏟고 젓가락을 씹어서 막 이빨이 빠질 뻔하고 막 요즘에 네. 너무 공격이 있었는데 네, 되게 공격 많이 받으셨어요 보니까 아. 네 그래, 그런데 오늘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축사가 돼가지고 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아이고 참 좋은 간증을 해주셨네 자매님 주님 이 딸을 주님 더 이제 완전히 사로잡으셔서 그래서 어떤 영들이 주위에서 깐죽깐죽거리면서 이 딸을 계속 그렇게 이렇게 다운시키려고 하고 케이아스 혼돈의 영이 있다를 합니다. 혼돈의 영 또 이 혼돈의 영 샤라바 코라벨라 완전히 로라마 카스라 로마 카스라 온드라바 시트라벨라 소바 카라라 마이아 치기라 슈코라바라 마마시다 나요 수드레레르까 이라바 코라마 카 혼돈의 영이 떠나고 지금 아라마 시드레브라 소마드르크라 카라라 클라리티 한국말 몰라? 클라리티가 슈브로 마라바 카시드레레레레 명확해지는 지저스 네임 자매님은 원래 굉장히 지혜가 있는 분이에요 네. 근데 그 지혜를 하나님, 그 하나님한테 위해서 쓰려고 하면 이게 자꾸 혼돈을 갖다 줘가지고 아우 굉장히 이렇게 그 이 지혜가 하나님 주신 그 지혜가 온전히 이렇게 돌출되지 못하는 그게 보여요. 그래서 이게 산에 보석들이 있는데 그 산을 덮어가지고 이 산이 좀 이렇게 뚫고 이 산을 갖다 괭이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불도저로 가져와갖고 뚫어서 해야지 이게 파져서 나올 텐데 지금 괭이 가지고 파고 있는 게 보여요. 왜냐면 이 도구를 바꾸셔야 돼 도구를 불도저로 바꿔. 아멘 아멘. 예, 불도저로 바꾸면 그 보석이 빨리 나온다 그러세요. 그래서 아멘 아멘. 불도저가 뭐냐면 자매님은 그런 다 용서하고 보내는 거예요. 본인을 거절한 사람들이 되게 많고 되게 이렇게 있어요 보니까 그런 분들을 계속해서 축복하고 계속해서 누가 뭐라고 찔러대도 아 하하 대고 웃고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할 때 그게 바로 불도저거든요. 그 사랑의 아멘. 도구가 가장 불도저예요. 사랑의 도구가. 예, 그래서 우리 남편이 맨날 사랑 쏟아볼 때 그거 여기 사역에서 받으시고, 예, 그래가지고 이 그 보석을 빨리 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고미라 씨는, 예, 뭔 일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9시에 들어왔는데 아기가 깨가지고 1시간 동안 다시 재우다가 이제 10시쯤에 들어와서 잠깐 기도 받았는데 빛과 어둠을 나누신다는 기도를 할 때 저는 다른 분들과 특이하게 검은 손이 저를 잡아 끌어내리더라고요. 이거 축사가 너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 손 들었어요. 엄청 축사가 필요하네. 근데 그 축사가 잘 안 됐어요? 그때 검은 손이 올 정도로 아직도 축사가 아니요. 그전에는 되게 잘 됐는데 제가 요즘 남편이 지금 40일 기도하러 떠났는데 혼자 아기를 보다 보니까 너무 육체적으로 힘이 들어서 이것저것 좀 저한테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막 남편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막 너무 많이 생기고 예, 자매님은 지금 보니까 검은 손이 그냥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꾹 누르고 있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원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생기죠. 주여 남편. Jesus name. 자, 네, 축사를 좀 합시다. In Jesus 본인 name. 안에 공명이 돼야 돼요. 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야 되는데 고민하 씨 아직까지 다 드리지 못했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신뢰하지 않아야잖아요. 네.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계속 깍짝거리고 그 통로가 많아요. 신뢰하는 거 갔다가 신뢰하다가 또 안 하고 신뢰하다가 안 하고 감정이 왔다 갔다 해. 하나님은 어머 사단이 감정을 갖고 놀아. 고민하시잖아. 막 좋을 때만 좋아. 그다가 뭐 일어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걸로 사니까 나는 시프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유가 있는 거거든. 제 마음을 좀 강건케 하시고요. 고정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안에 좀 깊이 들어가세요. 아이 때문에 좀 그런데 아이도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은 아이가 좀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면요. 이 아이를 잡고 있는 것도 지금 보여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아이가 자꾸 짜증나고 힘들어요. 지금. 그러니까는 집회도 못하게 이 안에 집중하지 못하게 계속 아이 통해서 방해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자매님은 심지를 하나님께 완전히 굳건히 하세요. 이 사단이 자매님의 감정을 갖고 노는 게 있어요. 예, 네.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시간을 계속 낭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좀 강건하게 마음을 잡으셔야 돼요. 예, 네. 그리고 말씀의 계시를 받으셔야 돼요, 자매님은. 그래서 말씀 앞에 딱 나와서 그 계시를 붙들고 한번 딱 붙들었다 그러면 눈앞에 뭐가 보이더라도 그걸 붙들어야 되는데 그 붙들었다가도 눈앞에 보이는 게 힘들면 쑥 넘어가 계속 그렇게 그 뭐죠 갈대 같은 게 보여요. 자매님은 볼 때는 갈대가 이렇게 흔들리는 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갈대가 이 나무로 강건한 나무로 하나님 세우시겠다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내 자매님이 하나님 앞에 딱 고정시킬 때 그 갈대가 나무로 바뀌는 게 보여요. 그 자매님한테 달려있다고. 예, 말씀의 계시를 축복합니다. 맞죠, 자매님? 제가 자매님 잘 모르지만, 네, 맞아요. 예, 그 감정을 갖고 노는 귀신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말씀의 계시를 붙드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의 계시를 달라고 끈질기게 기도해야죠. 그냥 이렇게 보고 쉴쉴 넘기지 말고, 이렇게 내용을 그냥 파악하고 이 내용이 이 내용이구나 내가 이 지식에 두지 말고. 그래서 한마디라도 내가 여기서 받아 생명으로 받겠다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 오늘 이 생명의 말씀 내게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말씀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너에게 나는 지금 너무 이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관계에 있습니까? 라는 거를 계속 물으세요. 이 말씀이 나하고 우리 이렇게 쭉 읽다 보면 하이라이트가 되는 게 있잖아요. 그걸 딱 붙으세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네, 한 챕터 많이 봐서 뭐 할 거야. 한 챕터 읽으시면 본인한테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줄 정도밖에 안 적어가 안 돼요. 그거를 딱 붙고 이게 지금 나하고 무슨 우리 가정하고 나하고 자녀하고 뭐하고 우리 뭐 교회하고 뭐 뭔 상관이 있느냐? 우리 오픈하려는 교회하고는 뭔 상관이 있느냐 뭐 그쪽으로 쭉 가시고 계속 씨름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어요. 자매님은 강력한 기름 부음의 저기 예배자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하나도 제대로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음악도 하세요? 네. 음악해요. 네. 우리 남편이 뭐가 보여? 아니. 그냥. 저는 알지만 우리 남편은 모르거든요. 자매님에 대해서. 네. 많은 자매님을 알아요. 네. 음악하는 거 근데 우리 남편은 몰라. 근데 감이 뭔가요? 직감이. 자매님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되게 이렇게 기름 부음이 있어요. 굉장히 영감도 있고 예민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쪽 이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만 없어지면 음악하시는 분이 사실은 사단의 공격을 많이 받아. 공격을 받기가 쉬워. 그냥 루시퍼의 루시퍼 음악하는 자였잖아요. 예배자였잖아요. 예, 그런 어떤 게 있어서 그 루시퍼가 되게 많이 공격해요. 특별히 예배하려고 예배자들은 공격해. 자매님 그런 공격을 받고 있는 게 있어.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강건해야 돼요. 계시가 있어야 되고 절대 흔들리지 마. 갈대가 지금 보이는데 그 갈대가 앞으로 보이면 안 돼. 다음번에 나왔을 때 갈대가 보였다. 그럼 내가 기도 안 해줄 거예요. 강건하게 마음을 강건하세요. 마음을 강건해. 자, 그 다음에 다른 분. 저요. 디나. 디나 자매님. 예. 이분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뭔 일이 있었어요? 예, 예. 말씀하세요. 말이 안 들려. 안 들려. 마이크를 켰는데 안 들려. 마이크를 켰는데 안 들려. 이상하게. 왜 그러지? 그럼 통과시킵니다. 죄송해도. 시간이 뺏기기 때문에. 말해보세요. 예. 예.
안 들려요. 박진아 씨 안 들려요. 아이고 어쩔 수 없다. 죄송해요. 최은정 씨, 최은정 씨. 나중에 마이크 잘 그럼, 확인하고 잘. 들어오세요. 네, 누구하고 한번 연습해 보세요. 예. 최문정 씨.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뭔 일이 있어요? 어제부터 그 축사를 검색해서 그 계속 들었었거든요. 예. 그 선교사님 이제 유튜브. 그리고 근데 어제부터 하품이 계속 입이 찢어지게 계속 나와가지고 눈물 계속 닦으면서 그 하품 나면서 이제 난의 눈물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오늘도 이제 계속 이제 눈물이 계속 그렇게 나는, 아니 그 하품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제가 생각이 되게 많아서 이렇게 좀 뭐가 좀 잘 안 열린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박사님이 이제 그 이렇게 쪼개는 이제 뭐 그런 칼 휘두르실 땐가 뭔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약간 좀 쪼개지는데 근데 그게 이렇게 깨끗하게는 사라지지는 않고 그냥 뭐가 머리가 바짝 선 느낌? 예. 머리가 뭐라고요? 이렇게 바짝 선서 있는 느낌? 이렇게 머리 속만이 머리가 서 있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요. 네, 그래서 그게 이렇게 막 쪼개져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가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계속 하품은 나오고 자매님은 네. 조금은 됐어요. 축사가 아까 자매님 고백을 참 잘하셨는데 생각이 복잡해. 네,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누구하고 있으면 에너지가 뺏겨 자매님은. 그래서 항상 혼자 있고 싶어. 혼자 있으려고. 응. 예, 혼자 있으면서 혼자 이것도 돌발이 날 때까지 생각을 해.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가지고 울부짖으면 얼마나 좋겠끔 나만은 혼자 이걸 해결해 보려고 생각이 너무 많아. 그래서 생각의 견고한 진을 너무나 생각의 견고한 진이 있어. 아주 그냥 머리를 그냥 꽉 잡고 있는 게 보여. 제가 그냥 발덩이가 보여 여기 지금. 그래서 벗어나고 싶어. 아버지. 아버지가 아니라 남편, 저 돌 좀 깨주셔요. In Jesus name, 자 좀 칼로 한번 쳐봅시다. In Jesus name. 저 돌이 너무 단단해. 세라, 시작가라바라바라바라. 가시지. 야라 막각사바들이. 이라라라라라. 여러분은요 뭐가 보이냐면 대해야 바다에 조각배가 하나 있는데 그 조각배에 타고 있는 모습이고요. 너무 외로워. 그냥 갑자기 또 막 풍랑이 쳐서 나를 확 집어삼킬 것 같아. 막 그런 느낌이 막 들어. 그리고 세이프티 이게 없어. 예. 이렇게 세이프하지가 않아 느낌이 항상. 뭔가 나를 쳐서 공격할 것 같고. 두려움의 영. 그런 게 진짜 있는데 주님이 지금 그래. 내가 타고 있잖아. 너 나를 봐. 내가 타고 있는 애는 이 대해에 너 이게 내 조각배 같은데 네가 타고 있어도 아무도 너를 해할 수가 없어. 왜 너는 나를 보지 못하고 그 오지도 않을 거를 걱정해. 지금 보니까 이 파도가 와서 오지도 않아 거기는. 그냥 대해에 있는데 잔잔해 이 물은. 근데 일어나지도 않은 거를 걱정을 해. 저게 올 것 같아. 뭔가 저기서 파도가 와서 뒤집어 갖고 나를 갖다가 확 뒤집어 엎을 것 같은 그 느낌. 그리고 여기 지금 거기에는 지금 저것도 없어 뭐지? 아 파도. 이 파도도 없고 거기에 또 뭐냐? 샤크. 샤크 뭐야? 상어. 상어도 없어 거기는 물에. 근데 상어가 와갖고 잡아먹을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자기 느낌을 너무나 이 자기 머리와 느낌을 그 의지하는 거지. 근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야. 그거 사실이 아니거든? 왜?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호가 내 가까이 올 수가 없어. 왜? 후리콘 씨가 그게 너무 강한 그분이 거기 타고 있기 때문에 상호가 너를 뒤집을 수도 없는데, 너는 나를 보는 것보다 상호가 있지도 않은 상호에 초점을 맞추고 오지도 않는 이 파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네가 두려운 거라다. 너는 지금 거짓말에 속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주세요. 아멘. 아유. 타고 있는 주님한테 초점 맞추시라고 그러십니다. 알겠죠? 네. 아니, 시원하죠, 머리? 요즘 머리가 많이 시원해요. 네. 감사합니다. 혼자 계속 추천 받으세요. 여기 우리 계속 사역에 계속 정말. 네, 박민선 씨 마이크 키시고 말씀하세요. 네, 미선 씨. 들리세요? 네, 네, 민선. 네. 민선. 들리세요? 네, 네, 잘 들려요. 아, 네. 네. 저는 이제 에미코 선교사님 네. 유튜브를 한 달 전쯤에 알게 됐고 가끔 이제 금요 세션에 한두 번 들어갔었거든요.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종교에 대해 종교의 영에 대해서 뭐 조금 제가 더 알게 됐고 날마다 이제 그 영상 상상 이미지 그 기도 방법을 제가 배워서 날마다 예, 기도를 했고 주님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아까 박사님께서 장풍 하셨을 때 순간 그 에어컨 바람처럼 시원한 걸 느꼈고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또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기도해 주실 때 환상 중으로 이제 수술 침대에 제가 누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속이 울렁울렁거리더니 기침하고 하품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자매님도 거절감에 상처 많으시죠? 네. 장난 아니게 많으시네. 네. 근데 해야 할 건 거절감에 상처 있는 분들은 딱 그거거든요, 답이. 아, 써놔요. 아, 써놓고 그게 써오면은 그 사람 생각하면 욱 올라오는 이런 게까지 없어지려야 축사가 된 거거든요. 아직도 아, 뭔가 네. 욱 올라오고 슬픔이 올라오고 네.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용서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해야 거기 솔타이에서 끊겨요. 어. 네. 용서하지 못하면 계속 사단이 고아질 장난질을 하거든요. 어, 남편 이거 좀 잘라줘요. Jesus name, Jesus name. 자매님도 혼자 있는 것 같아. 네. 외로움의 영이 너무 많아요. 아버지가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사랑의 영을 먼저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아빠. 아니 일단 끊고 잘라. 스컴프 넣게. 자, 사랑의 하나님을 다시. 여러분들 받으세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자, 분들. 사랑의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모든 외로움을 날려보낸다. 모든 외로움을 외로움은 날려보낸다. 외로움 가 in Jesus name. 모든 거절감 거절감 떠나 떠나 떠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맛이 없어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맛어서 이 맛어서 이 맛어서. 자매님은 그 주님이 굉장히 사랑하는데 너무 상처가 아직 해결이 안 돼가지고 어 축사 많이 받으셔야 돼요. 우리 사역에 계속 더 정렬되셔서 계속 받으세요. 예, 그러면 계속 깨끗해지면서 어 예, 자매님은 굉장히 정이 많거든요. 사랑도 많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원래 사람들 보면 자꾸 동정 느끼죠. 되게 불쌍한 긍휼함의 네. 은사가 되게 많아요. 저는 이게 귀하거든요. 굉장히 귀한 영혼이에요, 자매님 볼 때. 하나님 귀하게 만들었는데, 아, 진짜 사단, 이 장난 아니게 갖고 놀았어요. 진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힘들겠어요. 예. 근데 자매님, 그 용서하면서 자매님 계속 해방되면요. 하나님 자매님한테 주신 그런 좋은 기능들을요, 발휘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통로로 삼으신다고 하십니다. 자매님 그렇게 될 거예요. 제가 그런 과정 가운데 있어요, 자매님. 네. 자, 마지막으로 자, 우리 박진아 자매님 됐어요? 진아 자매님. 네, 됐어요? 마이크 됐어요? 아, 아직도 안 됐어. 어떡해. 자, 나중에. 자매님은 그거 한번 누구하고 연습하고 들어오세요. 다음에 불러드릴게요. 다음 주 목요일날. 네. 김민정 자매님 마지막으로 아까부터 기다리셨으니까. 저번에도 했지만 그냥 또 저번에 아까부터 기다려서 내가 미안해서 그냥 끊기가 그러네.
자, 많이 뭐, 했긴 한데 부모님이 안녕하세요. 부모님 간증하세요. 그냥 간증. 그거는 많이 받으셨어요. 네, 그 오늘 사랑해 하나님 그 기도해 주실 때 제가 이제 눈물이 났어요. 눈물이 나면서 그 배에서부터 이게 뜨거운 게 아직도 이제 있고 위에 제가 힘을 주지 않았는데 계속 힘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네, 그리고 저번 주 목요일 날 줌 세션 때 저 뒤에 보이는 형수님이 저의 남편인데요. 같이 이제 말씀을 기도를 같이 했는데 축사가 많이 필요하다 해서 아침 저녁으로 이제 항상 같이 기도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진짜? 뭐 얘기 좀 나눠봐요. 네. 반증은 일단 풍성해집니다. 그 예전 결혼 저희가 결혼 4년 차인데 처음 결혼했을 때부터 이제 축사는 많이 기도를 했었어요. 잠을 잘 못 자고 뭐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눌리는 그게 있었거든요. 아침에 네. 일어나면 신랑이 항상 그 눌리는 느낌 때문에 너무 많이 괴로워했었어요. 불면증도 많고.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기도를 했었는데 최근 다시 또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그 일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배에 어떤 그 꼬마 귀신이라고 해야 되나 꼬마 그 더복머리한 꼬마가 앉아 그 가운데 앉아 있는 거예요. 신랑 배에 안 나가려고. 이게 약간 제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막 째려봤다가 울었다가 막 그 꼬마 때 상처받은 게 뭐가 들어왔나 보다. 꼬마 때 상처받으면서 그 들어온 게 뭐가 있었던 것 같아. 그걸 자매님이 네, 뭐... 네, 그래서 이제 걔를 이제 축사를 했는데 계속 안 나가려고 하니까 욕을 엄청 했어요. 욕을 해요? 네. 그 귀신이 욕해요? 아니, 제가 나가라고. 아, 그런 욕을 했다? 오케이, 오케이. 난 또 참... 네, 예수님 거라고. 그랬더니. 그랬더니 걔가 이제 슬금슬금 나가면서 째려보다가 막 울다가 하면서 나갔어요. 그래서 에미코스 선교사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예수님한테 가서 심판받으라고 했어요. 예수님 앞으로 가라고. 그래서 이제 신랑이 되게 배에서부터 뭔가 시원한 게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하루는 이제 축사 기도를 계속 하다가 하루는 신랑이 퇴근하고 왔는데 제가 너무 이제 그날따라 더 사랑스럽게 보여서 이제 신랑한테 한번 이제 안아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안고 있는데 예전하고는 너무 다른 느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공명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와. 예. 네. 그러고 제가 이제 자리 이동하는데 제 치마에서 그 천사 깃털? 와.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기뻤다고 그러시네요. 자매님이 그렇게 나갔는데 네. 한 것들이. 예. 그래서 그게 되게 아 하나님이 사랑의 어떤 계시를 주시나 보다. 이제 네.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선물을 받으신 거예요. 사랑의 네, 은사가 온 거고요. 자매님한테. 그리고 자매님이 축사되면서 자매님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지고 정렬되면서 자매님한테 권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원래 가족 안 돼 있는 것들을 이렇게 축사하기 쉽지 않은 거거든요. 예. 네. 근데 예, 진짜예요. 남은 쉬워요. 근데 가족은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축사가 됐다라는 건요. 자매님한테 굉장히 권세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사를 받으면 이런 게 또 이익이에요. 여러분들의 상처도 해결되지만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한테 와요. 내가 지금 여기는 우리 사역을 지금 정렬되신 분들이잖아요. 제대로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한테도 저희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갔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지금 그래서 가려면 제일 먼저 요건이 축사거든요. 근데 지금 자매님이 여러 번 받으시면서 계속 축사가 엄청 됐잖아요. 솔직히 과거에. 네. 그러면서 이게 지금 기름 부음이 더 온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가 생긴 기름 부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고 그 권세잖아요. 그 권세를 했기 때문에 남편한테도 됐고 그리고 이게 기름 부음이 온다는 건 결국 사랑이 오거든요. 왜? 예수님이 네. 사랑이잖아요. 기름 부음이 안 되면 기적을 행하는 게 기름 부음이 아니고요. 사랑이 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없는 기름 부음은 그 진짜 기름 부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은사자들이 되게 많은데 진짜 사랑이 없는 분들 되게 많죠.
그거는요, 은사자지 기름부과자 아니에요. 그런 문제만 일으켜요, 그분들은. 예. 근데 지금 그게 제대로 장애인한테 온 거예요, 지금. 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사실 그 말씀, 저는 이제 찬양을 작곡하고 그 참, 사역을 하고 이제 꿈꾸는 사람인데요. 편곡하고. 근데 그 제가 사실 말씀의 계시를 되게 많이 받고 싶었어요. 예전부터 사랑의 계시와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은사를 너무 이제 갈망했었고 그다음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계시를 되게 많이 받고 싶었었는데 신기한 건 제가 너무 감사드리는 건 축사를 할 때 항상 그 말씀을 조금 더 빛비춰 보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신랑이 열리는구나 눈이.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이제 신랑한테 그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이 더 빠르게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들어가니까 말씀을 네, 반응이 되고 오늘 이제 아침에도 이제 기도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신랑이 원래 이렇게 두려움이 되게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루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뭐 그 또 눌리지는 않을까, 뭐 되게 두려워하는 게 많는데 오늘은 그런 것을 이제 맞설 수 있는 어떤 마음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있던지 내 감정이 오락가락하든 비교의식이 지금 당장 뭐 날 덮치든 완벽주의 때문에 뭐 골머리가 썩든 그걸 이길 수, 예수님을 만나는 소망,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그 소망 하나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네, 힘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형제 포스터가 많아가지고 보니까 박스 안에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박스 안에 오랫동안 가두었는데 지금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하는 게 보여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뒤를 잡아당기는 게 보이거든요. 계속 예, 계속 정말 강력하게 아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정결되시면요. 저 형제님은 가르침의 은사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예, 오를 이렇게 조직적으로 촥촥촥하게 갖고 이렇게 뭐죠? 이렇게 올가나이즈, 영혼 올가나이즈인데 그거 시키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요. 저 형제님은 예, 근데 예, 그게 그 사단이 이렇게 그 뭐죠 혼돈을 많이 갖다 줘갖고 막 이게 그 할 수 있는 능력을 뛰어난 능력이 있는데 그거 발휘를 반도 못했어요 현재 지금. 예. 그래서 하나님께 정렬될 때 지금 그 이게 뭔가 이렇게 뭐를 해야지 뭘 방향 제시하고 전략을 주고 막 이런 것들에 굉장히 뛰어난 은사가 있거든요 형제님한테. 그래서 아 자매님 같은 경우에는 그 그 지혜에 하나님 지혜를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주님과 연결될 때 기프팅이 계속 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오는 지혜로 그 지금 작곡 같은 거 하게 되면 아주 뭔가 대박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 영이 확 오늘 안 그래도 계속 그 찬양을 주셨어요. 영감 가운데 찬양 주셔서 이제 그걸 작곡하고 이제 좀 쉬고 있는데 신랑이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영상통화가. 근데 받았는데 신랑이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했는지 뭐 저한테 쌓인 게 있었는지 손가락 욕을 갑자기 영상을 통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사랑하는 저한테 손가락 욕을 장난이든지 뭐든지 날릴 수 있냐 하면서 엄청 마음이 좀 상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것도 그냥 제가 찬양하고 하는 게 축사하고 네. 이래서 사단이 네, 방해가 와요. 예, 예 성재님께서 방해하는 영이 보여요. 성재님은 아직까지 다 100% 해방이 안 됐거든요. 근데 자매님을 통해서 네. 지금 시작이 됐어요. 제가 볼 때 시작이. 많이 자유케 돼야 되는데 저분은 자유케 되면 굉장히 귀하게 하나님 쓸 자인데 예, 계속 아멘. 하시고 저 형제님 쪽에서 깐죽거리면서 자매님을 이렇게 하는 그런 영들이 있어요. 저 형제님. 맞아요. 깐죽의 영이죠. 깐죽의 영. 깐죽. 네. 저게 저분의 성격이 아니고 네. 예, 쉽게 얘기하면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 뒤에서 저 형제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짜증나게 하고 저 형제님은 짜증도 쉽게 내요. 쉽게 짜증나게. 네, 그게 맞아요. 본인의 성격인 줄 아는데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그건 당신의 성격이 아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적이 없다더라. 응. 아, 지금 제가 쳐줄게요. 네. 제가 한 마디 말이 뭐 필요하겠다. 여러분 그럼 깐죽의 영이 있는 분들 다 해방되세요. 여러분들 해방되세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여러분 만들지 않았어요. 응. 축하받으면서 좋은 것들이지. 응.
예수님의 것을 주의자수에 나라라라 도로바라라 시에다라라 바바바바바 바바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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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아까 우리 김민정 자매님께서 끝으로 낸다 그랬기 때문에 갤럭시 저분은 이름도 정확히 안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끝냅니다. 여기 이름으로 안 들어있는 건 저희가 안 불러요. 자, 이름을 실명으로 바꿔서 예,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축복합니다. 아멘. 안녕. 자, 금요일 날 봐요. 이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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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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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안녕히 주무세요.